자, 우리 멤버들 다 들어와줘. 시간 없으니까 오늘 빨리 하도록 할게. 화장실 한번.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빨리 갔다 오세요. 어디 앉으면 될까요? 거기 앉고 싶은데. 아,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 앉고 싶은데 아무 데나. 뒤에. 와, 여기 미쳤다 근데 진짜. 이 B 스튜디오 바로 쓰면 돼. 자, 전체적으로 들어와줘. 들어와줘. 자, 의자. 자, 네, 일찍 들어와주고 계시는 우리 감준이 팬분들 반갑습니다. 잠깐만, 얘 누군지 몰라? 네, 들어와 주시고. 아! 자, 자, 마이크는 따로. 자, 마이크 다 올려주세요. 핸드 다 올려주시고. 자, 돌아가면서. 오늘 조금 여러분들 이해해주세요. 저희 멤버들이 조금 뒤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조금 이따 이 무대를 좀 넓게 써야 되는 이슈가 있어서 좀 뒤로 앉을 수밖에 없는 점. 자, 오늘 무대 하는 7분 앞으로 나올게요. 자, 무대 하는 7분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민가요부터 마이크 드시고 가까이 가서 인사 좀 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텅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치야? 네. 오케이. 아, 내가 좀 순수해서 텅텅으로 했어요. 감사합니다. 많이 와. 봐주세요. 좋아, 민가요. 자, 이어서. 네. 안녕하세요. 래퍼 산이팀의 BJ 바비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바비진이. 자, 이어서. 빠르게. 빨리. 안녕하세요. 저는 다콩이고요. 저는 산이님 팀도 아니고 타이미님 팀도 아닌 저는 시청자 팀입니다. 시청자분들이 투표로 올려주신. 네. 원래 네. 예선 탈락이었는데요. 시청자들이 네. 투표를 통해서 민심으로 올라온 친구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좋아요. 자, 그리고 네. 안녕하세요. 타이미님 팀의 이유 아니 그 DJ 뭐고 그 래퍼 이송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향이 닮았는데요. 향이 아니고요. 이유입니다. 네. 전 마이무. 전 마이무가 아니고 마이무였죠.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종아리고 타이미 선생님 팀이고요. 그리고 이름은 MC 더블제리입니다. 그리고 좀 진지한 이야기여가지고 지루할 수도 있긴 하지만 여러분들 꼭 재밌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습생이. 전 회장님한테 인사하셔야죠, 그래도. 대표님, 괜찮습니다. 왜요? 전 대표님. 네, 그 전 부대표님. 안부 좀 여쭤봐. 잘 지내셨나요? 이뻐졌네 근데. 쪼가리 많이 이뻐졌네. 알았어. 진짜요? 알았어 들어가. 자, 그리고 또 네, 손 드세요. 밍돌이. 네, 안녕하세요. 밍돌이 BJ 밍돌이입니다. 그 MC명은 MC 샹이고요. 그 이제 못 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재미를 즐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돌이 씨, 우리 기억하시는 분들 있죠? 봉준이랑 저랑 넘어오라 특집 했을 때 작년에 넘어왔지. 네. 작년에 넘어왔던 친구예요. 그때 같이 넘어왔던 친구도 그 누구 있지? 만지 언니랑 다순 언니랑 이제 여러 명이 있습니다. 맞아. 네. 그때 넘어왔고. 자, 자리하도록. 그리고 도희. 아까 봉준이가 예쁘다고 했는데 아까 왜 안 들어왔노? 진짜요? 감사합니다. 오늘 무대를 끝으로 호주로 출국합니다. 왜요? 지금 호주 분이세요. 왜요? BJ 접어요? 아니, BJ를 접는 게 아니고 실제 호주 분이신데 이제 한국 저기 본인 나라 돌아가서 부모님도 좀 뵈러. 진짜요? 네. 워킹 홀리데이. 일주일 휴가. 진짜 호주 사람이라고요. 주민등록증이 진짜 호주 사람. 아. 네. 자, 인사.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도희라고 하고요. 저 호주에서 왔고 또 내일 이제 일주일 동안 호주로 휴방하러 갑니다. 오늘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BJ 그 MC명은 캥거루 거루입니다. 거루. MC 거루입니다. 거루. 네. 좋네. MC명이 좋네. MC 거루. MC명이 좋네. 감사합니다. 자, 앞자리가 자리하도록 하고. 자, 비록 예선 탈락을 해서 오늘 무대에 설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을 서포트 해줄 우리 최간의 나머지 멤버들도 빠르게 그래도 빠르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최간의 팬분들만 아니라 우리 감준이 팬분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쪽으로 오셔서 그래도 예선 탈락했지만 예선 탈락했던 랩 살짝 한 소절씩 들려주세요. Check this out. 나는 얀상수. 안녕하세요. 저는 최간의 지안인데 얀상수 예선에서 아쉽게 탈락했거든요. 오늘 올라가진 못했지만 열심히 응원하다가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긴 앵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 친구는 많이 익숙하시죠? 뭐야, 얘 답부예요? 안녕하세요, 뿌냥이입니다. 안녕. 잘 부탁드립니다. 뭘 잘 부탁해, 떨어졌는데. 예, 잘 재밌게 봐주세요. 아니, 봉준 씨한테 인사 한번 하세요. 예. 뭐야, 아씨, 배꼽을 왜 깠어, 짜증나게. 섹시한 고양이에요, 야옹. 반갑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어서 네, 아쉽게 탈락했지만. 네. 안녕하세요, 운유아입니다. 뒤에서 열심히 리액션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23살 우리 막내고요. 네. 안녕하세요, 신입 BJ 다빈입니다. 오늘 백댄서로 서기로 했는데
잘해보겠습니다. 네, 엊그저께 그 베트남 코이 TV 100만 유튜버에서 넘어온 친구고요. BJ 시작한 지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익숙한 친구 있죠? 예. 네, 아 잠깐. 뭐야, 제 수빈이에요? 안녕하세요. 잠깐 MC 영솔로 활동했던 수빈입니다. 먼저 연락한 건 바로 나였지. 이래서 떨어졌어. 네, 전 떨어졌어요. 그래서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다들. 아, 좋아요. 채연이 좀 앞으로 나가서. 아.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BJ 송채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번에 결승전은 떨어졌지만 이번에 가요언닉도 개건으로 해가지고 무대 같이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오케이. 자, 이어서 마지막. 네, 안녕하세요. 아까 인사드렸던 조연입니다. 오늘 뒤에서 한번 열심히 박수 셔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자, 두 분 다 자리로 가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양 팀의 선생님들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산이 형님 그리고 타이미 씨 모셔보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옆에 자리를 좀 안내해줘서 좀 옆에서 서포트 코치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어와 주시면 될 것 같고. 와, 근데 이거 진짜 미쳤다 이거. 네. 저기 뒤 나중에 저희 한번 스튜디오 소개시켜드릴게요. 우리 또 김민재 선수 그 축구화도 들어오시면 돼요. 들어오시면 돼요. 와. 네. 들어오시면 되고. 아, 김민재 선수 하니까 잘 모르시죠? 몰라요. 네. 아니 근데 아니 그 감스트 시간 잠동안 오 이번 시즌은 너무 재밌겠는데요. 손흥민은 뭐 주장에 그러니까. 이강인은 뭐 파리의 주역에 PSG 그리고 김민재 선수 미네니까. 죄송한데 네. 이거 갑자기 왜 붙으시는 거예요? 왜 돼? 아니 심사하려면 심사위원이잖아요. 아 심사위원인데 이게 네. 뭐가 좀 이게 왜 갑자기? 아니 뭐 먹고 살고 하는 건데 뭐가 좀 먹으면 안 돼요? 아니 물어보는 겁니다. 아.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자 우리 네. 자 우리 안내 좀 네 좋습니다. 자 자리하고 있는데 마이크를 선생님들한테 잠깐 건네줄까요? 네 우리 멤버들 빠르게 전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가 핑크색 마이크 들고 있다 손. 아, 제 코군요. 죄송합니다. 비웅신. 제가 들고 있었네요. 자. 아니 근데 형님이 네. 항상 웃으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여성분들하고 이렇게 콘텐츠도 하고 하니까. 아, 근데 그렇지 않아. 어떠냐면 이제 우리 가족이잖아. 예. 화를 내가 너무 많이 내 애들한테. 아, 진짜요? 곧 논란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인성 논란 터질 것 같아. 아, 근데 맛있네. 뭐 더 필요한 거 있으면 배달도 시켜 드릴게요. 아, 예, 심사하는데. 네. 자, 이제 잠시 뒤에 본 무대가 시작될 텐데 산이 형님이 개인적으로 우리 멤버들한테 가장 좀 주문했던 팁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본 무대에서 이것만 생각해라. 그냥 자기 자신 보여주는 거. 저번 네. 예선 때부터 우리 산이 형님은 뭐 가사 저는 거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자기를 보여주는 거를 되게 중요시하더라고요. 에, 그쵸. 그게 제일 힙합스러운 것 같아요. 힙합은 나니까. 뭐 힙합이 아니더라도 그냥 나다운 게 가장 멋있잖아요. 아, 나다운 네. 거. 내가 누구인 척하려고 그러면은 너무. 네. 너무 연기 같고. 그러면 형님은 가사 속에서 한 번도 가식을 부려본 적이 없나요? 아유, 매번 가식이죠. 다 가식이지. 다 딴 사람이려고 노력하지. 요번엔 드레이크. 요번엔 또 뭐 릴 웨인 하고. 그지. 다 그런 거지. 자, 뭐. 타이미한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타이미. 내가 멤버들한테 주문한 건 이것이다. 뭐를 가장 주문 많이 했을까요? 본인이 지금 다 진짜 열심히 했으니까 내가 열심히 한 거를 믿어야 될 것 같아. 내가 그 노력은 배신 안 하고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같이 연습할 때 우리가 엄청 집중해서 열심히 했거든요. 그거를 오늘 이제 막 밤새도록 연습하는 사람도 있고 네. 하나하나 막 꼼꼼히 준비물 막 이런 거 다 같이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쵸. 그거 이런 거 이제 준비한 자기 자신 믿고 그냥 열심히 재밌게 즐기면서 말만 하는데 딕션 지린애가 올라오네요. 아니 궁금한데 봉주 씨 BJ한테 왜 웃어? 왜 웃어? 네? 왜 웃어? 아 제가 아는 동생이랑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누구요? 아, 사가몽이라고 있는데 아니 둘이 친하대. 진짜요? 아 친한 건 아니고 한번 만났었어요. 아 진짜요? 목소리 목소리가 비슷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가몽이랑 목소리가 깜짝 놀랐네. 자 그러면 타이미가 주문한 대로는 다들 명심할 거라고 믿고 자 본격적인 최근의 콘텐츠에 앞서서 정말 오늘 콘텐츠랑 별개로 뭐 우리 감스터 유동부들도 많이 보니까 봉준이 팬들도 많고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혹시 있으시면 기회 한번 드릴게요. 네. 좋아요. 앞에 나가서 얘기해 주세요.
아, 다른 건 아니고 엊그저께 진짜 떨렸거든요. 덜덜덜덜. 근데 오늘은 마음이 네. 너무 편안해가지고 네. 제가 안테나 달고 열심히 뒤에서 응원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누군지나 더 얘기하세요. 아, 저 온유야입니다. 안녕하세요. 좋습니다. 자, 마이크를 제가 전달을 받고요. 이제 그러면 오늘 첫 번째 무대 순서부터 저희가 만나봐야 될 텐데 저희가 이제 7개의 드래곤볼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 드래곤볼을 준비를 했고요. 개인적으로는 아까 감스트 씨가 랩을 하나 해줬잖아요. 네네. 근데 원래 정식적으로 오늘 하나 좀 부탁을 드린 게 있는데 네네. 혹시 어떤 곡 준비하신 게 있을까요? 그거였어요. 아, 그랬나요? 네. 뭐 하셨는데요? 모스키토 자기 노래. 저 제 곡 했습니다. 예. 아~ 저는 이게 사람 많을 때 하기 싫어서 미리 해버렸죠, 사실. 아~ 예. 아, 그러면 김봉준 씨도 사실 예. 제가 부탁드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예. 산이 형님이랑 오신다고 저는 산이 형님 모든 곡을 다 하거든요. 전 어? 진짜로? 전 다 외워요. 그럼 산이 형님과 듀엣을 하고 싶어요? 아니, 듀엣을 하는 건 너무 리스펙을 안 하는 거고 예, 앞에서 제가 한 곡을 산이 형님 예. 앞에서 산이 형님 랩을 예. 한다? 예. 아 근데 네. 근데 저 진짜 다 척척이라는데 저 진짜 다 외워요. 자, 뭐 대표적으로 한 세 개만 얘기해 볼게요. 와. 알겠습니다. 예. 장난이고 맛 좋은 산을 오늘 할 건데 맛 좋은 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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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짜자잔. 근데 맛 좋은 산을 조금 별로 안 좋아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JYP 있으실 아 JYP를 안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나 엊그저께 와서 했어요. 너무 좋아하시는 JYP 있으실 때 하신 거라서 맛 좋은 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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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김봉준 씨가 언제 할지는 제가 적재적소에 보고 예,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상금이 걸려있는 최간의 랩 콘텐츠 프리티 스타일 그 결승전 무대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Yeah! 첫 번째 순서는 오늘 그래도 일찍 오신 감스트 씨가 저희 통을 통해서 뽑아서 자 왼쪽 마이크 아 왼쪽 카메라에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개인전인가요? 개인전? 다 개인전입니다. 오늘 산이 팀 뭐 타이미 팀이 아니에요. 선생님일 뿐인 거고 산이 팀에서 1, 2, 3등이 다 나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첫 번째는 과연 두두두두두두두두두 내가 왜 이렇게 긴장이 돼? 두두두두두 민돌이! 아니 첫 번째 엄청 떨릴 것 같은데. 아 이거 순서가 좀 아쉽다. 이게 네. 저는 네. 항상 느끼는 거지만 경연이나 이런 거 첫 번째가 조금 너무 많이 불리하다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어떻게 오, 그래도 아싸. 감안하고 심사를 해주시고 여기서 예, 예, 예. 0점부터 10점까지 써주시면 예, 될 것 같고 예. 투표창 미리 올려주세요. 투표창 미리 올려주시고 무대 끝날 때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돌이 팀의 팀장이신 우리 선생님 타이밍 선생님 본무대 하기 전에 민돌이 씨한테 한마디 해주시죠. 네. 연습한 대로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재밌게 재밌게. 뭔가 선생님의 말투가 포기한 듯한 그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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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가요 아닌가요? 진짜 열심히 준비했어요. 아, 네. 아, 네. 아 재밌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준비물. 자 과연 어떤 무대를 하게 될? 자 참고로 자 밑밥 가는 건 아니고 저희 애들이 예선전이 이틀 전이었습니다. 3일 전 그러니까 연습을 딱 이틀밖에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거는 조금만. 감안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투표는 시작됐다는 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노래를 웬만하면 듣고 투표해 주시고요. 잘한다 1번, 아쉽다 2번으로 투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잘한다 비율 플러스 여러분들의 잘한다 비율 플러스 우리 감스트 봉준 씨의 점수를 합산해서 그 결과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돌이 준비됐습니까? 네. 자신 있게. 네. 좋습니다. 여러분들 보실 준비 됐나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무대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에드벌런 채팅창 소리 질러! 아프리카 돈가스녀 그녀를 초대 에이요 최간의 고양이 돈가스 좋아해 최간의 고양이 돈가스 좋아해 그래서 두 개를 줬더니 최간의 고양이 돼지야 최간의 고양이 뱃살이 너만 나 그래도 돈가스 계속 줘 그래도 돈가스 계속 줘 계속 줘 계속 줘 최간의 역힘 졸라 많아 졸라 많아서 이제 푹 쓸어 니네 집 고양이 옹은 걸려치가 최간의 고양이 딱 하루치 니네 집 고양이 돈가스 좋아해 최간의 고양이 돈가스 좋아해 그래서 뱃살이 계속 줘
계속 줘 계속 줘 온 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제가 내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온 세상 고양이 엉덩이 흔들어 제가 내 고양이 엉덩이 너무 커 Yo Yo 엉덩이 너무 커 Y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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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앙존이 당연히 오리를 좋아해 감스트 당연히 뚜밥을 좋아해 오빠들 당연히 체간을 좋아해 끙! 렛츠고!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I'm the motherfucking camera. 삼촌들 용도 뺏는 광패 그걸로 버핑 받던 샴페인 사뿐히 밟아 빨간 카페 남자들 숨을 참네 멋진 척 참네 네 남친 나를 탐네 거잠 더 motherfucking 카메라 센티만 계속 냈던 넌 정말 nothing 까고 보니 별거 없어 넌 정말 nothing 어게임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히 정복해요 답한 나폴레옹 이제 씹을 거리 없지 단물 빠진 거물 억지로 질극 씹어 말아요 주레니 척추가리 가슴에 떡 붙여 빨리 고개 끈여 Everybody bounce I'm sick of the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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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eat you are breaking Bou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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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ut you in freaking Bounce bounce 네, 첫 번째 민돌이 씨 무대였습니다. 조명 켜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자, 민돌이 씨 무대 가운데 계시고, 네. 우선 김봉주 씨, 감스트 씨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아니요, 이 첫 번째 무대를 보고 어떤 느낌인지 바로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예. 제가 긴장감 예. 내려놓으라고 말씀드렸죠? 정말 이틀 연습한 것 정말 알았습니다. 예. 자, 김인직 씨 그 표정이 많이 안 좋아서 많이 걱정이 좀 되는데. 일단은 지금 심사하면 되나요? 예. 예, 일단은 열심히 하프 씨가 진짜로 돈가스 진짜 좋아하신 것 같아요. 끝까지 다 먹더라고요. 그 와중에. 네. 예. 일단 제가 봤을 때 그 두 번째 그 AOA 지민 씨 노래잖아요. 네. 예. 그거는 너무 잘 들었고 그 좋았던 것 같아요. 근데 계속 돈가스 좋아해, 뭘 좋아해. 그거는 솔직히 저는 좀 아쉬웠어요, 사실. 예. 본인한테 좀 맞지 않았던 것 같고. 네. 근데 두 번째는 너무 발랄하고 텐션도 좋고 그 지민 씨가 했던 플로우 느낌도 잘 살린 것 같고 예 너무 좋았습니다. 예. 저 그리고 민돌이 씨 항상 궁금한 게 네. 부추를 들고 오셨잖아요. 이게 네 항상 궁금했어요. 좀 앞으로 가셔서 네. 아 이거 땅바닥에 네. 버리면은 대표님이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네. 빨리 주워가지고 지우려고 했습니다. 혹시 부추는 어떤 뜻을 내재하고 있죠? 부추요? 네. 부처 핸즈업인데 이거 쓰면은 날려가지고 안 썼습니다. 부처 핸즈업, 부처 핸즈업 할라 했는데 그거 했었어야 됐어요. 예, 네, 좀 아쉽습니다. 했었어야 됐어요. 자, 어쨌든 도리 씨 첫 번째 무대 너무 잘해줬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자, 투표를 마감하도록 할게요. 민돌이 투표 마감하고요. 두 분 다 0점에서 10점까지 미리 민돌이십니다. 민돌이세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 드시고 앞으로 나오세요. 아니 나오세요. 아니 도리사 내 얘기 좀 들어. 여기 있어봐. 네. 왜 그래? 뭐 이렇게 뇌절 왔니? 아니요 그 마이크를 어디다 줘야 될지 몰라가지고. 솔직히 지금 심정이 어때? 지금요? 솔직히 그 첫 번째로 걸릴지 몰라가지고 머리가 하얘졌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 잘했어요. 네. 우리 첫 번째 이렇게 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도 지금 1등이에요. 그럼요. 만약에 지금 정전 나서 방송 종료되면 당신이 우승자입니다. 1등이에요. 네, 방송 부탁드립니다. 자 도리 씨 너무 수고했고요. 네. 자 도리 씨 선생님이었던 타이미 씨에게 마이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도리 씨를 타이미 씨가 뽑은 거잖아요. 어찌 됐건. 네, 네, 제가 뽑았어요. 네. 그리고 이제 본 무대가 끝났는데 네. 선생님으로서 한마디. 아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아, 만족스러워. 네, 아 너무 잘했네. 왜? 어 그래요? 아니, 아닌가? 나는 너무 만족스러웠네. 특히 어떤 점을 우리 도리냥이 잘한 것 같아요? 아 되게 그 본인한테 어떻게. 해야 이렇게 귀엽고 약간 그 킹받게 하는 포인트가 뭔지 잘 알아서 그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오, 좋습니다. 네. 아니 채팅창 당신 때문에 자꾸 타이밍 얘기하니까 사과목 얘기만 나오는데 아. 전 감옹이가 온 줄 알았다니까요 진짜로. 아 네. 진짜 비슷해요 목소리가? 잘 모르겠는데. 아, 목소리가 네. 비슷해요. 아 그래요? 비슷해요? 네. 다음에 한번 오늘 사과목님 모셨습니다.
좋습니다. 우리 민돌이 오늘 너무 잘했고 도와준 우리 조연이, 다빈이, 우리 다뿌 씨도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무대를 가져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무대는요, 우리 봉준 씨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네, 심사 안 됐나요, 봉준? 심사를 안 했나요? 예, 안 했습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아, 1등이라고 했잖아, 1등이라고. 저도 몰랐어요, 심사를 안 한지. 예. 예, 저도 심사를 안 한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예, 예. 네, 심사를 그래도 우리 민돌인 양을 위해서 한마디 해주시다면요. 저는 네, 그 랩하면서 생목을 쓰는 사람 처음 봤어요. 2절 때 목이 갈라지는 걸 느꼈거든요. 근데 그 점이 조금 아쉬웠다. 잠시만요, 시청자분들이 네, 이제 하시는 말은 그거죠. 투표는 그렇더라도 이 둘의 심사 점수는 공개를 해달라, 그거죠. 그럴까요? 예예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 자, 민돌이 씨 0점부터 10점 중에 김봉준 씨의 점수는 몇 점인가요? 저는 네, 예. 아, 이게 공개될 줄 모르고 적었는데. 네, 네. 공개하겠습니다. 예, 점 오늘 많이 주셨네요. 예, 네, 4점. 네. 4점 드렸습니다. 4점 주셨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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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점 드렸습니다. 자, 예. 서트 씨, 저는 예, 그래도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네, 4점. 오! 아, 근데 생각이 똑같네. 아, 둘이 안 짠 거야? 아, 안 짰어, 안 짰어. 저는 바로 적었어요, 저는. 네, 저도 네, 바로 적었어요. 잠시만요, 민돌이 씨 표정 많이 안 좋아졌는데. 행복해요? 멋지게 하셨습니다. 좋습니다. 자, 민돌이세 이연 두 번째 저희 최간의 멤버 무대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봉준. 전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뽑아서 저기 보여주세요. 자, 두 번째도 떨릴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두 번째가 나갈 것 같기도 2번 하고. 2번 좋은데. 2번. 뭔가 우리 팀일 것 같아요. 오, 산이 팀이길 바라는 산이 형님. 지금 앞에 무대를 보고 우리 자신감 얻었잖아. 누구? 서종알! 아, 종알. 와, 김봉준이 뽑은 서종알. 또 우리 팀이네. 이거 좀 의미가 있네요. 전 또 사장님이셨기 때문에. 네. 자, 서종알 씨 이제 랩하기 전에 앞으로 우선 나오셔서. 네. 아니 근데 궁금한 게 순서가 어떻게 돼요? 산이 형님 팀 그다음에. 아니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없고. 아, 그냥 이제, 네, 중요한 티칭만 거는 해주신 거예요. 티칭만. 그렇죠, 그렇죠. 네. 티칭을 해준 거고요. 네. 네. 열심히 준비했는데 조금 어두운 이미지여가지고 조금 지루하실 수도 있는데 조금만 버텨주세요, 여러분들. 투표 많이 부탁드립니다. 방금 민돌이세 무대가 끝났잖아. 네. 더 긴장되니 아니면 좀 편해졌네? 아, 조금 오히려 좋아요. 아니 궁금. 아니 네. 네. 저, 아, 그리고 이 절을 직접 썼어. 아 진짜요? 아 진짜요? 맞아요. 진짜 아니 그 서종아 씨 궁금한 게 네, 그 어두운 게 거의 송민호 겉 그 느낌이에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예, 가만히 있어 드릴게요. 아니 무대 의상만 보고 무대를 유추한다고요? 겁? 찍었어요. 네, 찍었어요. 이 절은 직접 중간에 쓴 부분이어가지고 가사를 좀, 썼다는 거죠? 네, 가사를 써서 카피랩이긴 하지만 이 절 가사 자체는 내 삶을 썼다 이건가요? 삶은 아니고 약간 최근에 약간 좀 그런 디스 멤버들을 보고 디스 좀 비슷한 그런 거 뭐야 거였었어요. 나 디스 하는 거 디스 아니고요. 오케이. 네, 자리하시도록 하고요. 네. 네. 자, 이번 무대는 좀 연출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우리 팀이 두 명이 다 됐네. 네, 동시에 하게 돼. 근데 어차피 개인전이기 때문에. 와, 그렇지. 자, 타이미 팀이고요. 좋아요. 채팅창 투표 올리고 두 번째 무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어떤 무대일지. 오, 자, 투표창이 올라가고 있고요. 오, 불이 꺼지네요. 네. 자, 투표창 먼저 시작해 주세요. 굉장히 어떤 무대일지 궁금한데요. 투표창이 켜지면 바로 서종알의 두 번째 무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표창 공개됐고요. 준비되면 조명 세팅해 주시고요. 오! 네? 이렇게 까만가요? 자, 예? 어떤 무대일지? 와, 뭐야. 자, 음악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렸을 때
때부터 힘이 약해 빌빌거린 내게 유일한 친구 랩 계속 지고 있었던 패 다른 애들과 나 사이 전혀 없었던 공감대 모두 공을 갖고 나가 뛰었지 운동장에 난 게임도 못했어 주말에 가는 PC방 난 늘어진 책가방을 메고 혼자 집에 가 니들 틈에 껴서 웃고 떠들고 싶었지만 바쁜 부모님 가게를 바퀴를 돌렸지 난 중학생 때부터 서빙을 했어 별의별 미친 새끼들을 보면 난 더 어두워져 갔어 내가 보는 앞에서 병을 깨고 피를 흘리며 싸웠고 옆에서 내 새끼 딸린 년들이 남편 대신 다른 새끼들과 히히덕거렸고 우리 엄마 아빠 그 자식들 비위를 맞췄어 늦은 새벽까지 일을 하고 돌아와 깜깜한 내 방에 쓰러져 난 꿈이었는 잠을 자 알람이 울리면 또 그 지옥 같은 하루가 반복되는 게 싫어 이불을 뒤집었음 다음 시간이 느리게 가길 바랬어 난 그때 내가 병에 걸렸음 좋겠다고 생각해서 그럼이 힘든 매일이 사라지게 되겠지 한숨 쉬며 교복을 입고 학교를 향했지 깜깜하고 걸레가 된 공책을 펴 수업 시간마다 난 턱을 깨고 가사를 썼어 모두가 웃는 얼굴로 날 대하지 않았고 난 그 자식들을 종이 위로 세게 밟았어 그 시간이 제일 행복했어 자꾸 하얀 종이 위로 난 참 많은 얘기를 썼어 그 시간이 없었다면 지금 난 어떻게 됐을까 몇 년이 지나고 다시 봤어 내가 썼던 말 오글거렸지만 나는 갈 길을 정했어 내게 찾아온 또 다른 어둠은 그때부터 아닌 듯 사람은 없지 babe 보이고 나면 더 멋지게 라라라라 라라 아닌 듯 사람은 없지 babe 보이고 나면 더 멋지게 라라라라 2-0, 2-3-0 윌리고 첫 시작을 알리는 새로 울린 초인종 하나 둘이 모여 생긴 하나의 크루 물감처럼 스며들어 생긴 종이 위 사이로 하얀 도화지 위에 가짜의 색으로 색칠해져 애매한 다른 색들을 주워 담아 되는 건 블랙 결국 누군가의 백숏 백이면 백으로 있어 더럽히지 말고 오른손에 지인 패맥 이대를 걸어 어려운 길을 택한 것 같지만 후회는 없어 참지 말고 웃어 내가 더 초라해지게 묵묵히 해낼게 후회 성공이 더 값지게 느껴질 테니 외롭고 쓸쓸하지 마 밖에 나가기는 싫어 넌 또 내 얼굴에 짐을 뱉고 비웃어 내게 진 네가 무슨 래? 난 그냥 맞아 끝 내 여실인데 난 힘든 시간 내가 싸워 난 힘든 시간 내가 싸워 달력을 벌써 여러 개나 갈아치웠지만 내가 쏟은 시간들이 안아까워 에이 난 힘든 시간 내가 싸워 난 힘든 시간 내가 싸워 넘어져 있는 너 절대 포기하지 마 내 손 잡아 너도 나와 같다고 Everybody say 아닌 듯 사람은 없지 babe 고이고 나면 더 멋지게 라라라라 라라 아닌 듯 사람은 없지 babe 고이고 나면 더 멋지게 라라라라 네, 석종아래 무대였습니다. 와, 좋아요. 자, 종아 씨 앞으로 나오시고요. 네, 나머지 조명은 되는 네. 대로 앞에 서 주시고요. 네. 자, 우선 촌철살인의 네네. 네, 어떤 심판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스트 씨 먼저. 네. 일단은 뭐 죄송한데 마이크를 제대로 잡아주시겠어요? 뭐 하시는 거죠? 스타일이에요, 제 스타일. 아, 스타일. 예. 일단은 뭐 잘 들었고, 저는 2절이 좋았어요. 네. 확실히 그 블랙너시 거를 따라가 보니까 좀 숨이 많이 찬 듯한 느낌이었는데 2절은 본인이 하니까 신나고 그리고 본인도 자신감이 있어서 뛰어도는 게 그 저도 고개를 끄덕이게 되더라고요. 너무 잘 들었고 네. 예, 좋았습니다 2절. 오 나름. 예, 그리고 플로우 자체도 그 1절에는 나나나나나 이것만 했는데 네. 2절에는 작게 부르는 부분도 있고 맞아요. 그런 뭐 그런 것까지 좋았어요. 잘 들었습니다. 네. 죄송한데 본인 팬들이 마이크 제대로 들어달라고 하네요. 제대로 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제대로. 몇 점인가요? 10점 만점에? 마이크 겸손하게 드세요. 알겠습니다, 형님. 알겠습니다. 예. 자, 10점 만점에 그래서요? 저는 예. 5.5점 줬습니다. 5.5. 네, 투표도 종료해 주시고요. 5.5를 줬습니다. 자, 여사 김봉준 씨. 아, 근데 끼가 많은 친구라서 네. 랩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거 알고 있었는데 오늘 좀 긴장을 했는지 사상 최초로 무호흡 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숨이 안 쉬지긴 했는데 그래도 2절 때 잘하고 전 그거 하나 여쭤보고 싶어요. 네. 계속 이걸 계속 이렇게 하던데 이거를 계속 손을 이렇게 이거 어디서 배운 거예요? 계속 막 이렇게 막 뭐예요? 우원재예요? 아니 뭐 이거 계속 왜 하는 거예요 이거? 아, 이 약간 좀 생각에 빠진 듯한 연기를 했던 건데 제가 연기가 좀 부족해가지고 전 감수인 줄 알았어요. 계속 이러길래 예 네. 그건 저밖에 안 돼요. 하지 그러니까, 마시고 아니 한 네. 보여주세요. 계속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해야지. 이런 느낌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하라고.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하게 하려면 문어발처럼 하라고. 문어발처럼 알았어요? 해야지, 제가 저렇게 했어요? 어. 나는 이렇게 하고 당신이 이렇게 안 했고. 아 그래요. 네. 저, 네 계속 하시죠. 그래서 저는 예, 6점을 줬습니다. 6점. 예, 6점. 예. 아니 6점이면 굉장히 후한 점수네요. 들었을 때 안 오그라 들었어요. 도리식 거는 제가 지구멍에 숨고 싶었어요. 제가 체간의 멤버도 아닌데도 숨고 싶었어요. 진짜.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김봉준 씨는 6점 주셨고 감스트는 5점 줬는데 자 종환 씨 어떠세요? 이틀 동안인데 굉장히 네. 빡세게 연습했는데 맞아요. 근데 원래 이틀에 비해서는 되게 저의 기억력을 되게 너무 좋았던 네. 것 같고 1번 카메라요? 네. 네. 그리고 조금 많이 틀려가지고 좀 속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신서위원 그 감스트님과 봉준님께서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그 좋은 점수 주셔서 그래도 좀 만족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시청자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네. 다들 다음 무대까지 같이 즐겨주세요. 아 그리고 그 김봉준 씨가 있어서 제가 한마디만 제보 아닌 제보를 드리자면 네. 저 친구가 마이무 콘서트 때 그 맛을 못 잊어서 네. 최근에 콘서트를 꼭 해야 된다고. 근데 혹시 마이무는 어떻게 된 겁니까? 마이무는 마이무 시즌 2는 예. 예 없죠. 와 예. 그래요? 예, 예, 오피셜 떴네요. 예, 없어요. 아, 왜 올라고요? 아니, 다시 습생이부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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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겠습니다. 최근에 콘서트 저희 기획 중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예. 좋습니다. 서종환 씨 자리로 들어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무대를 가져야 되는데 세 번째 무대 가기 전에 여러분들의 좀 재미를 위해서 특별한 시간을 좀 준비했습니다. 예. 뭔가 저희끼리 최근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유동분들이 보기에는 다양한 게 좀 좋잖아요. 그래서 특별 외부 역캠분이 현장에 와 줬어요. 예? 예. 진짜요? 네네. 왜? 되게 좋아하시네요. 되게 좋아하시네요. 오두사로? 예, 그래서 원래 총 세 분이었는데 아프리카를 또 대표하는 또 역캠분들을 모시려고 그랬는데 한 분이 약간 오늘 또 건강 상태 때문에 아쉽게도 오늘 함께하지 못했고 두 분이 함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지 올린 거는 오시는 역캠분들 중에 가장 잘한 분한테 100만 원을 드리기로 했었는데 아쉽게 오늘 두 분이 오시기로 돼서 두 분을 각각 제가 그냥 50만 원씩 드리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첫 번째 특별 게스트 분의 무대 우리 아 근데 얘들아 그 외부 게스트 타고 나서 니네 막 너무 절고 그러면 안 돼. 부담돼가지고 BJ예요 BJ? BJ입니다 BJ 오. BJ 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순지 양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지 양 들어와주세요. 네 투표 마감해주시고 이건 투표 안 하셔도 됩니다. 이건 투표 안 해도 되고 우리 멤버들 조금 숨 고르고 있고 자 우리 순지 양 어서 오시고 네. 아 네. 순지 마이크 드시고 가까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아 좋습니다. 잠깐 놀러 왔습니다. 네 캐코라 멤버 김순지입니다. 짠 좋습니다. 안녕. 자 우리 감스트하고 구면인가요? 한번 사진 찍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철구 콘텐츠 나가서 네 기억하시는구나. 네 그때 찍었습니다. 아 별로 네. 안 좋은 추억 있나요? 표정이 되게 안 좋아지셔. 아니요 일반 표정입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네. 일반 표정입니다. 네. 네. 우리 봉준 씨랑도 구면이시죠 순지 씨? 아 그럼요. 네. 개인 협회 그때도 있고 이제 네. 그때 무친대 유스 때도 제가 나가가지고 네 오디션도 보고 그렇게 했었더랬죠. 여기 산이님 나와 계시고 타이미 씨 계십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셀카 찍었습니다. 아, 셀카 찍으셨고요. 예. 자, 특별 게스트로 나오셨고 오늘 어쨌든 50만 원을 저희가 뭐를 부르든 한 곡에 50만 원인 거예요. 네, 정말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뭐 철구 형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오늘 특별 게스트로 오셨는데 앞선 밍돌이 서종환의 무대 보셨잖아요. 네네. 솔직히 그 무대를 보고 나서 조금 긴장이 풀렸나요? 아니면 오히려 더 부담이 되나요? 휴.
밍돌이 서쪽알보단 내가 좀 더 낫다. 그것은 아니고 그래도 네. 이제 조금 더 즐길 수 있겠구나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잡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요즘 뭐 근황 어떠세요? 잘 지내세요? 아 그럼요. 이제 네. 크루 활동 열심히 하면서 네. 이제 열심히 겜방도 하고 있고 예. 내일은 또 여행을 가니까 예, 예. 여러분들 구경 오실 분들 한 번씩 예. 질차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최근에 스튜디오 오시니까 어떠세요? 처음 오셨는데. 여기 살고 싶던데요? 아 그래요? 너무 커가지고 무슨 펜션 같아요 진짜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오늘 그래서 준비한 곡은? 김승민의 드라이빙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어? 드라이빙? 김승민? 김승민 씨가 이제 그 빙첸이 조승민이었는데 김승민 씨가 저스티스랑 이제 그 했는데 그 곡에 제가 그 아 그래요? 오 샤라웃 네, 받았거든요. 뭐 벤틀리저 막 올라오고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리스펙하는 래퍼신지 아 네 좋습니다. 산이님은 그 김승민 씨랑 사이가 안 좋나요? 아 나 요즘 애들 잘 몰라. 뭐야? 요즘 애들 모르. 산이 형님은 드렁크 타이거 형님이랑. 그렇지 우리는 드렁크 타이거지. 드렁크 타이거, 드렁크 타이거. 타이거즈 인 더 프레젠스 빵빵 빵빵. 자 몰라 요즘 애들 몰라. 순진 특별 무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긴장하지 말고 우리 손지 네. 네, 드라이빙 재밌게 봐주십시오. Please. 누나 새로운 계약 땄어. 적당히 나쁘게 사는 법도 난 배웠어. 어디든 가다 피서 떠온 여름 피했어. 치는 파도 득은 모양 마치 베이컨. 어제는 라디오 두 탕 뛰고 왔어. 짜는 시간 아껴서 나도 갔겠어. 어린 티가 바뀐 내 시간은 뱀처럼 부드럽게 따라가 놓지만 했어. Drive in your home 데리러 갈게 my love. Oh 너나 때문에 내 하루를 썼어. 괜찮아 you're the one. Phone call 어디쯤이야 나 이제 걸 먹 끝쯤에 좀 기다렸지 babe. 네 안에 별이라도 다 따줄까봐 babe. Drop the city with the light 하얀 네 손으로 grab my ride. 시원한 바람이 내 ringtone 너 나만의 glitter. Broom broom 날리자 도로 위로 우린 마치 dream. Cross the line we don't freeze make a fire. Drop the city and shoot 또 너리였지 했던 저 불빛 사이를 달려. Better leave it too comfortable 깨약했지 어머니 몰래 또 시터를 너 때문에 따가운 전 면허를 이제부터 할게 네 대학교 셔틀을. 너는 아무 걱정 안 해도 돼 그냥 벨트만 매면 돼. 아니 사실 안 매도 돼 그냥 벌금 내버리면 돼. Anytime any night just hit me a call. I can do this all day but just sip and work. 과책 꺼나버리고 그냥 give it up. Baby let me drive you to 우리 집으로. 지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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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지미 라이 형 노래 들으면서 꺼버리지 headlight.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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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돼서 green light 없어 음이 음이 no stop no break. Drive in your home 데리러 갈게 my love. Oh 너 나 때문에 내 하루를 썼어. 괜찮아 you're the one. Phone call 어디쯤이야 나 이제 걸 먹 끝쯤에 좀 기다려줘 babe. 미안해 별이라도 다 따줄까봐 babe. Drop the city with the light 하얀 네 손으로 grab my ride. 시원한 바람이 내 ringtone 너 나만의 glitter. Broom broom 날리자 도로 위로 우린 마치 dream. Cross the line we don't freeze make a fire. Drop the city with you 넌 머리였지 했던 저 불빛 사이를 달려. Drop the city with the light. Baby. 야! 감사합니다. 특별 게스트지만 저희가 그래도 심사평은 아니더라도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스트 씨. 아, 저는 네. 첫 마디 뵙고 깜짝 놀라 가지고 너무 잘하시고 네. 와, 이제 시간만 되면 다른 곡도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그래요? 예. 진짜 너무 잘하네요. 진짜. 시간만 되면 다른 곡을 듣고 싶답니다. 예. 따로 시간이 안 돼서. 예, 시간이 안 돼서. 따로 그거는. 예, 예. 그렇죠. 그렇죠. 시간이 안 돼요. 맞죠? 예. 예. 알겠습니다, 형님. 죄송합니다, 형님. 아, 예, 예. 사실 듣고 싶지 않아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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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별로예요, 별로. 별로예요. 자, 예.
이봉재 씨? 아, 네. 잘하시네요. 어,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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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정말 잘하시고. 왜 저런 눈빛으로 쳐다보는 거죠?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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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고마우니까요. 아. 잘한다고 하니까 고마우니까요. 이렇게 쳐다보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저 항복하고 50만 원 받아가는 쟤는 도대체 뭘까? 어. 항복당 50만 원이면 납배드죠? 거의 가수급 아닌가? 예. 예. 보통 산이 형님 대학 축제 가면 몇 곡 부르시죠? 앵콜 포함? 저는 메들리로 하기 때문에 한 뭐 15곡 정도는 부르는 거 같아요. 15곡씩이면 한 곡에 50만 원이면 750만 원 정도인데 그러면 또 안 맞네요. 네. 생각해 보니까. 아 근데 짧게 짧게 하는 건데 이렇게 풀송은 안 하죠. 아~ 이 정도면 근데 50만 원이 아니라 정말 네. 500만 원 드려도 아깝지 않은. 와. 근데 그러면 계좌번호 알려 드릴 테니까 본인이 누구 계좌번호? 누구 계좌번호? 아니, 형님 말하지 마. 어떻게 보셨어요, 형님? 일단 아무것도 안 깔린 상태였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도 랩이나 뭐 노래나 이제 빠지는 게 없이 정말 너무 잘하셔서 사실 저는 목소리를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네. 목소리가 좀 특이하시죠? 한번 말씀 좀 해볼 수 있어요? 자기소개. 안녕하십니까? 캐코로 김순지입니다. 이름 목소리잖아요. 악기가 되게 특이하다 했는데 이제 랩할 때는 또 음악할 때는 되게 이 악기가 되게 예쁘게 변하는 그런 목소리 가진 것 같아요. 원래 가수 꿈 막 이런 거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방구석에서 꿈꿨죠. 아, 그지. 항상 꿈은 방구석에서 꿔야지. 네, 방구석에서 나가지 맞아요. 않고. 아니, 너무 잘하세요. 네. 타이밍 씨도 한마디 해주세요. 아, 약간 다중이 같아. 아, 노래할 때 너무 잘하니까. 네. 이 약간 평소 말씀하시는 그 말투랑 너무 이 갭이 커가지고. 아니 최근에 그 SBS 드라마죠. 악귀 아세요 혹시? 알아요. 네, 거기에 나오는 악기 목소리 같다고. 악기요? 날 받아들여 해봐요. 날 받아들여. 저는 응답하라 1988에 나오는 네. 그 홍영표 엄마. 맞아. 너무 많이 들어가. 맞아. 나 개명할 뻔했어요. 김선영 씨로. 성대모사 한번 해주세요. 나 진짜 똑같아. 진주야. 진짜 똑같아. 진주야 양치해야지. 똑같아 진짜로. 똑같이 가거든요. 순지 씨 참 볼 때마다 참 탐나는 인재입니다. 땡큐. 예. 자 어쨌든 오늘 특별 게스트 50만 원 무대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네 가기 전에 내일 개인 방송 홍보 한번 하고 또 예. 제가 울산에 갑니다. 저는 경상도에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요. 방송 시작하고 자주 경상도로 갑니다. 이번에 울산을 처음 가니까 여러분들 김순지의 울산천 도전 한번 보러 와주세요.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네 마이크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우리 순지 씨에게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멋진 무대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예, 억기 넘치죠. 자 이렇게 저희 최간애가 비록 아니더라도 또 이렇게 외부 게스트가 와서 좀 더 이렇게 분위기 붐업시키는 차원에서 함께했고요. 다음 멤버 이제 세 번째 멤버를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인직 씨가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면 무대가 없습니다. 저희가 결승이 일곱 군데밖에 안 돼서 벌써 반 왔어요. 즐기는 자리네요. 즐기는 예, 그냥 자리. 놀고 즐기고. 예, 예, 예. 자 2번 카메라 비춰주시고요. 네 감스트 2번 카메라 누군가요? 도희. 자 내일 호주로 출국하는 도희 향이. 아 우리 팀이구나. 산 선생님 한마디 해주시죠. 아 근데 도희 씨랑 거루랑 가장 시간을 많이 못 보냈어요. 아 맞아요. 네네네. 거루가 바쁜지 그냥 자기 거 조금 보여주고 그냥 가도 되고 전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고. 아 오빠 한 명씩 이렇게 시간을 개인 시간 다 보내신 거예요? 아니 이렇게 다 같이 했는데 거루만 혼자 먼저 가더라고. 아, 그래서 나도 거루가 어떻게 할지를 몰라. 아 네. 거루야 왜 그랬니? 제가 제 자신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오 좋습니다. 네. 랩은 제 인생에 거의 처음이지만 그래도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네. 재밌게 봐주세요 여러분. 예쁘게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투표도 올라갔고요. 네, 준비되셨죠 두 분 다? 네. 네 좋습니다. 자 도희의 무대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드블루 소리 질러. Where my crazy bitches at?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crazy dog.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미친년. 내 앞에서 뒷걸어봐 who the fuck. 못하겠습니다 치고 그냥 엿먹어. 눈 가리고 아웅다웅 애기 같은 손짓 못도 모르면서 막상 무대 세면 죄다 뻘짓. 겉으로는 걱정하듯 항상 말하잖아.
웃음 팔아먹으면서 너 좀 살만하냐? 그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게 해줄게. 내가 설마 조밥인데 백만 역행 되겠냐? 방송한다니 이유로 까던 병신들 내 숨은 두 자리 바지를 적시는 중 손에 걸려 쉬고 키보드를 치고 아무리 날 욕해봐도 안 되잖아 위로. 그럴수록 난 괜찮아 반대로도 좋아. 왜냐? I'm a crazy dog. 맞아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미친 게 dog. I'm a crazy dog, crazy dog.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미친 게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I'm a crazy dog, crazy dog. 미친 게 그래 미친 게 미친 게 맞아 미친 게 Ain't nobody do it like me, so what? So what? 어린 기집애 노는 꼬라지가 무서워. 무서워. 나를 미치게 하는 내가 너한테 무서워. 오케이 오케이 가라들은가 난 아직 철놀았어 오늘 갈 대로 가 안 돼 컵에 가득 뻗 네 컵이 뭐야 묻지 난 네 컵이만 네 눈에 불이 붙지 그래 그래 난 고3이다 임마 인생 점수는 일단 1등급 챙기니까 네 걱정 말고 놀아 한여름 할로윈 오 호박 이건 무섭게 신나 지금 니네가 보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니네가 듣고 있는 것 같이 지금 니네가 떠는 것 같이 I told you ain't nobody do it like me 무서워 무서워 어린 기집애 노는 꼬라지가 무서워 무서워 너를 미치게 하는 내가 나도 무서워 네, 세 번째 무대 도희의 무대였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리하시고요. 조명 켜주시고요. 자, 우선 이번에 심사평 듣기 전에 우리 산희 선생님 선생님이잖아요. 네. 선생님 주무시나요? 아니요 아니요 예, 아니요 우리 제자 예, 물론 짧게 얘기했지만 우리 제자의 무대 어떻게 보셨는지 아 솔직히 좀 아쉬워요 아 네네네 네. 조금 아쉬웠어 뭔가 내가 함께 지도를 해준 친구랑 안 해준 친구랑 나는 이따 비교를 하면서 봤으면 좋겠어 아 네 아쉽습니다. 거기서 뭔가 차이를 조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아쉬웠어. 네. 자, 이제 심사위원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처음에 네네 말씀. 처음에 시작할 때 너무 좋았거든요. 와 시작이 너무 좋다. 근데 뭔가 가면 갈수록 가사가 그 비트랑 뭔가 박자가 좀 안 맞고 뭐 따라가는 느낌. 제스처가 계속 약간 랩을 이렇게 하는 느낌이 있어 특히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런 것까지 좀 보셨네요. 예, 그리고 뭔가 네. 그 힘이 갈수록 빠지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대부분 네. 그 호흡법에 따라서 폐활량에 따라서 2절 때 뭔가 힘이 빠지는 경우도 있죠. 예. 근데 이제 뭐 춤추고 이런 퍼포먼스는 굉장히 좀 좋았습니다. 근데 네. 지금 되게 물론 여기 쇼미더머니 심사위원 출신도 계시지만 되게 대한민국 힙합의 중심 같아요. 아 저요? 되게 레이블이 있지. 되게 유명한 레이블 가지고 있는 네. 수장.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네. 약간 쇼미더머니 강팬이라서 아. 네. 이런 거 해보고 싶었거든요. 되게 네. 되게 많이 봤나 봐. 나중에는 일어서서 볼 거예요. 사실 하고 싶었어요 이런 거. 이런 거 하고 싶었어요. 네. 네. 아, 나 힙합계의 방시혁 씨랑 이수만 씨인 줄 알았어. 아, 방시혁 씨랑 누구요? 이수만 씨. 이수만 씨. 감사합니다. 예. 봉수만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봉수만 씨 어떻게 보셨나요? 예. 네. 아 일단 여기 네. 지금 화생방도 아니고 일단 이거 어떻게 못하나요? 아 제가 좀 빼드리겠습니다. 예예예. 예, 예, 예. 예, 연기 좀 빼주시고. 예. 아 근데 초반에 너무 좋았는데 멸치다 보니까 역시 2절 가면서 이게 힘이 쭉 빠지더라고. 그 점이 조금 아쉬웠어요. 1절까지만 예. 했으면 그나마 좀 괜찮았을 텐데. 그러니까 밥을 많이 먹었어야 되는데 네네. 조금 2절 가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좀 이게 다운되는 모습이 보였다. 근데 네. 이쁘니까 합격. 어? 그래서 김봉주 씨는 몇 점 주셨나요? 5점이요. 5점이요? 네, 예, 예, 감사합니다. 오, 나빼도 나빼도. 네. 네. 오. 아니 이게 보는 눈이 똑같은 게 저도 5점 줬어요. 그래요? 아 진짜요? 네. 두 분 되게 잘 맞네요. 그러니까요. 5점을 네. 줬습니다. 도희 앞으로 나가서. 네. 네, 도희 앞으로 나가서. 자, 어쨌든 감스트 다음에 우리 김봉주 씨가 5점씩 줬는데 네. 좀 만족하는 점수인가요? 네, 만족합니다. 랩을 잘 못하고 처음 해보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그래서 예쁘게
잘 봐주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일 이제 호주로 출국하잖아요. 네. 오랜만에 부모님 만나는데. 1년 만에. 1년 만에? 네.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너무 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좋습니다. 최근에 뭐 별풍선도 이제 한 달에 100만 개씩 넘게 받고 있고 네.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네. 이 호주로 감으로서 그 흐름이 깨지진 않을까 좀 걱정 안 됩니까? 사실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크루 활동을 조금 더 오래 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저를 돌보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일주일 갔다 오고 또 열심히 다시 달려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네. 자, 도희 씨에게 그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자, 이제 도희까지 했기 때문에 네 번째였죠? 네. 자, 이제 남은 저희 최간의 멤버는 세 번째였나요? 네 명 남았습니다. 네 명 남았습니다. 자, 다음 멤버 역시 이번에 김봉주 씨가 한번 네. 뽑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거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김봉주 씨가 직접 좋습니다. 자, 오랜만에 또 이렇게 마크만 하다가 밖에 또 나오셨는데 조금 이따 한 곡도 준비해 주시고요. 오늘 김봉주 씨 잠깐 뒤로 한번 돌아보시겠어요? 뒤로 한번 명품 입고 오셨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나 네. 저거 알리에서 봤어. 네? 알리에서 봤어. 알리 익스프레스요? 알리. 나도 샀거든. 네, 공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의 무대를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2호 씨 앞으로 나와주시고요. 좋아요. 안녕하십니까. 네, 개인적으로 2호 씨는 뭐 봉준 씨 감스트 잘 모르죠. 저번에 봉준님 최근에 합방할 때 처음 뵙고 네 알기는 알아요 다. 도장 깨기 할 때 보고. 네네. 근데 굉장히 이쁘시네요. 그래요? 네. 놀랍게도 동갑 아닌가? 잠깐 몇 년생이죠? 91년생. 아 대표님 점수 네. 내기 전에 전 나이를 왜 91년생 왜? 아니 죄송한데 본인 나이에 불만이 있어서 왜? 아니 그게 아니고 대표님 맨날 나이 얘기하시니까. 아니 뭐 동갑이라고. 아니. 아니 내가 너한테 늙었다고 한 게 아니고 동갑이라고. 아니 점수 매기기 전에 이제 그. 친구들이 너무 아예 언급을 하지 말아달라고요 나이를. 조용히 해. 아, 알겠습니다. 조용히 해.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실수를 한 거. 다이 앞에서 그런 얘기하면 안 되죠. 내 앞에서 지금 다이. 79년생. 아니요. 자, 투표창 우선 띄워주시고요. 자, 옆에 감스트 씨 있는데 감스트 씨한테 한마디 또 하셔야죠. 잘 보고 계시나요 평소에? 네. 어떤 거? 예. 방송 막 요새 마크도 하시고 여러 가지 막 하시는. 마크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아니, 안 봤네. 네? 안 봤네. 적당히 하세요. 나이가 몇 살이라고? 아니 마크 아니 김봉 아니 감스트 씨 마크 하세요? 저는 이제 저 포켓몬 했었죠. 마크. 예. 포켓몬 소나랜드. 게임을 롤밖에 몰라가지고. 아 롤. 롤 티어 몇일 것 같아요, 감스트? 탑. 탑. 맞아. 탑 병신. 탑. 아니 진짜. 아니. 탑 병신이 뭔 소리? 그런 얘기 많이 탑 신병자. 아 탑 신병자. 아니, 아니 맞긴 맞는데 다 병신은 맞아요. 야 왜게 맞는데 그게 아니고. 정확하긴 해. 죄송해요. 예. 아 정확했어요. 인정합니다. 죄송해요. 맞아 괜찮아요. 아니 다 병신 맞긴 해요. 예. 맞아요. 맞긴 맞아요. 아이언이 맞는 말이야 맞는 말. 아이언 오. 네. 아, 본인 롤비 아니었었나요? 네, 저 롤 학원 다녀가지고 네. 탑을 배워서 네. 감스트님이 그 탑 가신다고 하셔가지고 그래서 알고 있었어요. 오, 그때 고맙습니다. 탑 신병자를 알아가지고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요. 아, 탑 신병자 얘기하려다가 네, 말을 잘못 나왔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말 잘못 네. 나왔어요. 예. 물 좀 드세요. 네. 근데 난 신기한 게 네. 감스트한테 탑 병신이라고 했는데 왜 시청자한테 그 사과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사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에 얘보다 민심이 무서워. 아니요. 감스트님 팬분들한테 네. 네, 죄송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스트 팬 아니네요? 잘 모르죠 감스트? 아니요. 너무 잘 알고. 본명이 어떻게 되죠? 대표님 노래 부르기 전에 지금 이게 도대체 무슨 진짜 이거 다 없애고 다시 하고 싶은데 이거 마이너스 해도 되나요? 감스트님 아니 안다며 네가 알죠? 감스트님 좋아하는 축구팀이 어디예요? 제일 좋아하는 축구팀. 제가 축구를 맨. 네? 맨. 맨? 맨. 맨즈? 맨. 맨즈. 진짜 미치겠다 진짜. 미치겠어 아니, 정말. 제가 홍명보 이후로 이름 본명 김봉준. 김봉준님의 아니 감스트님의 이름을. 인직님이시죠? 그걸 볼 수가 있어요. 김인지혜. 맞죠? 네, 반말은 치지 마시고 네, 적당히 하세요. 적당히 하시고. 김인직님. 아니 몇 년생이시죠, 감스트 씨? 90년생이요. 90. 몇 년생이요? 왜요? 인지가. 아 이거 아 죄송합니다.
동갑인가 보네. 어. 좋습니다. 긴장 좀 풀라고 한 거였고요. 긴장이 풀리셨죠? 시작부터 이상한데? 마이너스 준대잖아요. 아니 근데 진짜 힙합인 게 천하의 감스터 앞에서 감스통님! 감스통님! 이러잖아요 계속. 저 첫 만남에 병신이라는 소리 처음 들어봤어. 처음 들어봤어. 아, 이게 맞아. 인연이 됐을 때 나중에 결혼식 한번 또 오고 그러는 거죠. 아 감스트님 저 나중에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아, 네. 죄송한데 병신이랑 사진 찍어줘서. 아, 아니요 저도 탑병신 인스타에 올리려고. 아 인스타 해시태그? 어, 해시태그 탑병신. 탑병신과 함께. 아 죄송합니다. 자 물 한 잔 드세요. 네 물 한 잔. 네네네. 네, 좋습니다. 자 이효 씨의 무대를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힙합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디스 아니겠습니까? 또 재밌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이효 씨 투표 올라가 있죠? 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이효 씨의 무대 여러분들의 박수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케이 난 현실에 민심 투표 필요한 체감해 내 멋대로 그린 세상 알잖아 쿠킹라이 서툴가 않은 메이저들의 냄새로만 가득해 내 품을 떠난 이른 관심 끊어 다음 투표 후! 완벽한 타이밍 너희 몸매가 priceless 그 순간을 잡아낸다면 그냥 돌멩이가 돼 닮았어 우린 다 빡세게 코끼리 내 걸음걸이 보게 그냥 코끼리 우리끼리 미리 이미 사주고 불필요 사내 놈들이 말이 많아 뭐 이리 산중어거리를 하는 호랑님의 생일자 친날이 오늘 온갖 짐승들이 뭐야 신났지 왜냐 벌거거든 큰 돈을 이빨 맞춰는 게 내 털렸어 이빨이 그니까 나 천이 턴을 오를 대로 오를 범으로 쉽게 깍 놀러온 듯이 벌어제껴 빡 세게 땡겨 빡빡다 챙겼어 싹 물새 내야 싹싹 벌어제껴 빡빡 세게 땡겨 빡빡다 챙겨 싹싹 몸을 애워 싹싹 yeah 꺼전이 탑5 난 될거야 수입으로 탑5 사과는 뭔 사과 니 랩비라 내 차나 닦아 넌 아주 랩해 난 백배 벌어 넌 백세이 나는 백바비 너 소리 퀵 슬랫슬랫 어차피 니 개야리 차라리 골렸다 말하면 믿겠다 배야리 또우발이 튼다면 양가나 물 빼려오도 근데 형이 따면 졌지 또 개평꼬 동생아 나한테 돌려줄 거 없다 물려줘리 동생한테 내가 졌다면 내가 진 거지 난 아닌 이 차 오른 사람은 오르고 내리 사람은 바짓가랑이 얹었는 게 요즘인지 그리 아닙니까 콜월 보다 머리 차갑게 뭔가 팔각이야 장착해 아이디어스 반짝해 날 갖다내 또 반짝댄 반짝행 살섭에 하나만 다 가버쳐버릴 수 있는 놈은 나밖에 주스지 발반 아니지만 비트를 썰어가라 버릴 때마다 벌어제껴 빡빡 책을 챙겨 빡빡 다 챙겨 싹싹 무엇을 해야 싹싹 벌어제껴 빡빡 세게 땡겨 빡빡 다 챙겨 싹싹 몸을 애워 싹싹 I don't mind say Put your hands up L-O-O I don't mind say Out of my way, yeah. We ain't no play, yeah. Let's go, let's go, hey. I don't waste my time, I don't waste my mind 내 눈놈들 간난 여기에 고금리 시대도 걱정 너도 해 불러보자고 바버리 때론 과정이 너무 토리해 피곤한 일들은 처리해 don't worry 내 위에 또 그 위에 누군가 있겠지만 이건 나의 여정이지 에이. 마치 애국가처럼 따라 부르지 그래 그 노래도 내가 받은 후기지 근데 그걸로만 여기까지 왔겠니 잘 알아보라고 내가 엄마 한 바지 모여라 서초동 이호다시 네가 치가내를 사랑하며 거기 가야지 방수 우리 삶의 남편일 뿐 이게 끝나도 우리 계속해 벌어지겨 빡빡 세게 대표 빡 다 챙겼어 싹 멋세 내야 싹싹 벌어지겨 빡빡 세게 땡겨 빡다 챙겼어 싹 몸을 애워 싹싹 Out of my sight 에오 에오 오 Out of my sight 에오 에오 오 Out of my way yeah, yeah. We ain't no play yeah. Let's go let's go Out of my sight 벌어지겨 빡 Out of my sight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쪽으로 와주시고요. 좋습니다. 마이크를 한번. 자, 네 우리 슝슝님이시죠. 잠깐만 인사 한번요. 네 가운데 잠깐 서주시고. 자, 네 우선 자기 소개 한번만 해주세요.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안녕하세요. 저는
흉흉이라는 닉네임으로 아프리카 하고 있는 이지승이라고 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아, 당연히 알죠. 제가 네. 유튜브 카피에 올리는 거 다 봐요. 이야, 그래요? 예. 진짜 다 봐요. 아, 역시 카피에 재능이 있군요. 그렇죠. 카피 룸룸이라서 제가 다 봐요, 그걸. 감사합니다. 제가 목소리 듣고, 뭐지? 유튜브에서 들었던 목소리인데 하고 바로 알았어요. 진짜로. 감사합니다. 네. 아, 이효 씨는 근데 어떻게 섭외를 하게 되셨는지? 그 순위그룹의 백은하라는 친구랑 네네. 이제 슝슝이랑 네. 콜라보를 했었는데 네. 제가 그나한테 좀 물어봤어요. 네. 그래가지고 랩 잘하는 친구 없냐고 했더니 소개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때 순위그룹이셨잖아요 원래. 네. 어떻게 그만두신 거죠? 아 맞다, 생방 중에 최초로 남순이한테 잘렸어요. 왜요? 꼴보기 싫다. 아 그래요? 혹시 욕했어요?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저는 그냥 질문을 한 건데 오해가 있으셔가지고. 그렇죠. 아 또 최근에 왔잖아요. 네. 네 좋습니다. 자 감스트 씨 먼저. 네. 아니 저는 네. 너무 그냥 잘 들었어요. 공연을 보는 것 같았어요. 분위기 띄우는 것도 좋았고 진짜 뭐 약간 이게 트랩인가요? 너무 좋던데요. 진짜.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고 그 슝슝 씨는 진짜 너무 잘하셨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효 씨 제가 점수를 7점을 줬는데 원래 8점을 주려다가 네. 이효 씨 부분이 좀 짧아서 네. 좀 더 듣고 싶어요. 아, 혹시 그 탑병신 때문에 그런 건 아니죠? 아니요 그것 때문에 아니에요. 네. 탑병신이 3점 깎았네. 진짜 탑병신 딱 세 자잖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았습니다. 7점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김봉준 씨는요? 아 저는 일단 와 근데 깜짝 놀란 게 너무 팬이라서 나왔는데 근데 또 안 꼴렸어요 또. 예, 이호님이. 그래서 저는 안 꼴렸다. 예, 안 꼴렸다. 발음 조심, 발음 조심. 꼴렸다. 죄송합니다. 예. 발음이 좀 안 좋아요. 예. 저는 8점 줬고요. 전 최고점 줬습니다. 예, 전 8점 줬어요. 예, 8점 줬고. 전 딱 이런 마인드였어요. 딱 그 챌린저 이즈리얼에 탄 유미인데. 근데 유미도 한 마스터쯤은 해. 그런 느낌이었어요 진짜로. 예. 전 그래서 8점 드렸습니다. 예. 자 앞으로 나가서 두 분 또 소감 한마디. 네. 우리 먼저 슝슝님부터. 이렇게 호평해주시고 너무 극찬을 해주셔서 깜짝 놀랐고 준비를 하루 이틀 맞추면서 되게 촉박하고 했는데 열심히 최대한 했는데 무대는 다행히 큰 실수 없이 잘 마무리한 것 같아서 너무 지금 행복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그 슝슝님이 새벽 3시인가 그때 알게 되셔가지고 거의 하루 만에 뇌를 땄단 말이에요. 이 빵 노래도 모르셨어요. 그래가지고 어떡하지 했는데 너무 하루 만에 잘 따시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안무도 오늘 와서 맞추고 했거든요. 어제도 했지만 그래도 너무 같이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잘생기신 심사위원 두 분도 이렇게 제대로 좀 평가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엔딩 무대인 거예요?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쵸. 너무 과한 점수를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아가지고. 너무 좋아가지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그 훅은 누가 한 거예요? 그 중간에 그거. 훅이 뭐죠? 어떤가? 사비. 빡. 같이 했어요. 부르면서. 네. 너무 좋았습니다. 원래 그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감사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는데 훅을 얘기한 게 좀 있어 보이려고 혹시. 맞아요. 네. 아까 트랩도 네. 약간 그 노린 거죠. 네. 아주 좋았습니다. 이런 걸 좀 하고 싶었어요. 전체적으로. 계속 방금 전에 뭐 플로우가 조금 아쉽고 막 이러는데 예. 플로우 철자도 모를 것 같이 생긴 사람이 계속 플로우 영어 스펠링 F-L-O-W 네. 오 네. 좋습니다. 알죠 계속 아까부터 예. 계속 플로우라 했었고 막 예. 플로우? 예. 플로우? 막 트랩이라 했었고 트랩 그 초파리 잡을 때 트랩 중요하죠. 예. 그러니까 트랩이라 했었고 막 자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저 좀 할게요. 예. 여러분 투표 한 번만 부탁드립니다. 네 투표 마무리 잘 됐고요. 영문가다우. 아, 감스트 씨는 오늘 굉장히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재밌어요. 항상 이 자리에 있고 싶었고. 예, 재밌었습니다. 합격 먹거리도 드릴 뻔했네요, 저희가. 아, 예. 그런 것까지 했으면 좋았는데. 아, 예. 좋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심사평을 평소에 좀 하셔보셨잖아요. 우리 감스트와 봉준의 어떤 랩 심사평을 진짜 래퍼분들이 보시고 보는 눈이 있구나 싶으신가요? 아니면 진짜 다 개소리인가요? 이제 가짠죠. 저희도 하면서 갔잖아요. 왜냐면 산이 형님이 앞에 있는데 우리가 왜 심사를 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하면서 뭐
그냥 개소리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저도. 예, 뭐 보면서 뭐, 우리가 뭘 알아요, 그냥. 아, 듣기 좋으면 듣기 좋다 하고 그냥 하는데. 그렇죠. 시청자서 안 떨어지면 좋고. 그러니까. 이 와중에도 계속 플로우를 타고 계세요. 고개를 계속 플로우를 타고 계세요. 저는 계속 하겠습니다. 저는 전문 용어 계속 쓰겠습니다.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남은 무대는 세 무대밖에 없고요. 세 무대 이번에 또 감스트 씨가 뽑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직 무대를 하지 않은 다콩 씨, 바비진이, 민가유 세 분 중에 다음 무대는요. 약간 챔피언스 리그 좀 공개하는 느낌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무대는 바비진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진이 앞으로 나와주시고 화장실 금방 갔다 와도 되죠? 화장실 다녀오시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화장실 가는 동안 좀 토크쇼 좀 가도록 할게요. 오랜만이에요. 네. 이런 또 이렇게 말 주고받고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나는 거 너무 즐거워요. 네. 진짜로. 네. 와, 이 밖에 나온 지 엄청 오래됐는데. 네. 나오자마자 이 산이 형님도 뵙고. 아, 너무 즐겁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사람들 냄새 맡으니까 너무 좋아요. 좋아요. 저는 산이 형님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요? 진심으로. 뒷머리는 근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네. 아, 좀 그런데 유튜브에 요즘 덱스님 알죠? 덱스. 아, 왜 이렇게 좋아하시지? 아, 봉스? 네, 네. 무스 해가지고. 아, 무스? 네, 네. 무스 해가지고 이렇게 기르고 있는데. 타이밍이 경영을 하는데. 네. 아, 덱스님 엄청 좋아하는데. 아니, 타이밍이. 아, 아니, 너무해. 이거 좀 약간 이거 좀 덱스 느낌으로 하고 있어요. 네. 아, 저는 김병지 씨.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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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병지 형님 아니고, 예, 네, 덱스 느낌으로. 아, 느낌 있네. 네. 어, 좋습니다. 네. 아니 그 뭐 최근에 그 김봉준 씨 하면 항상 그 네. 아무리 방송 열심히 하시더라도 그 문화 네. 여가생활 하시는데 네. 오펜하이머라든지 뭐 이런 거 좀 안 보셨습니까? 뭐라고요? 오펜하이머. 오펜하이머가 뭐예요? 어? 오펜하이머를 아예 모른다고? 그게 뭐예요? 야, 너 되게 지금 마크의 진심이구나. 뭐죠? 오펜하이머가 뭐예요? 그러니까 옛날 그러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그 원자폭탄 네. 개발한 그 과학자 이야기. 아, 네. 영화인가요? 영화. 아. 지금 대한민국이 그걸로 이슈인데. 아, 그렇습니다. 저는 네. 산이 형님이 네. 이제 그 랩 이렇게 딱 멈춘 것처럼 네. 그 위에 있는 아, 그 요즘에 나오는 사람들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 요즘에 나오는 거 다 몰라요. 아, 요즘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몰라요. 딱 끊었어요. 딱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아 진짜 네. 손흥민 선수 토트넘 주장된 거 아세요? 아 그건 알죠, 그건 알죠, 그건 알죠. 아 어떻게 또 그건 네, 아시네요? 그건 알죠. 아 알겠습니다. 네. 뭐 자기 기준 끊는 자기 기준점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건 알죠. 자 그러면 다음 무대 투표 열렸죠. 우리 바비진이의 무대 가져보도록 하겠고요. 바비진이 준비됐나요? 언제 오셨어요? 소리도 없이 그냥. 빨렸어, 빨렸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다음 바비진이 무대 만나볼게요. 바비 쇼였대. 제가 핑크색 아닌가요? 제가 핑크색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 그래요? 안녕하세요. 저 바비진입니다. 제가 최근에 들어와서 난생 처음 랩을 하게 되었는데요. 예쁘게 잘 들어주세요. 핀 조명. 예. 에이, watch me, watch me, watch me. 와우. 왼손에 내 엉덩이, 왼손에 엉덩이, 오른손에 make me hard, 오른손에 make me hard. 왼손에 내 엉덩이, 왼손에 엉덩이, 오른손에 make me hard, 오른손에 make me hard. 왼손에 내 엉덩이, 부여잡아 내 남자 거치지. 전 남친 전화로 fuck with me, 네 여자 만족이 안 되지. Yeah, 내 폰은 진동윙, 여전히 DM은 핫하지. 1년째 답장은 하나는 중, 어장이 많아서 배타지. 웬만한 연보다 얼굴도 예쁜데 벌지. 재난을 해봤자 벌지. 네 남자 낮에도 밤에도 what? 차가운데 뜨거워. 나를 갖고 나면 픽 쓰러질 테니 들 관리해둬. 내 기분 알아서 맞춰야 놀아줘. 아니면 꺼져 난 비싸. 미치게 만들어줄 테니 대기해. 내 엉덩이에다 키스. 미안하지만 나 하 미치게 해 너 맛있게 진짜. Oh, ay, 움직여 위아래로 춤을 춰. 네 손에 걸리버 어쩜 이리 예뻐. Look up box of wheel, look up box of wheel. 캔 더 알고 싶지 나를 더 뜨겁게. Wow, 손에 내 엉덩이, 왼손에 엉덩이,
오른손은 맹미하 오른손은 맹미하 왼손에 내 엉덩이 왼손에 엉덩이 오른손은 맹미하 오른손은 맹미하 어릴 때부터 나는 달라서 지게 집에를 가는 거리 도사지 거짓 놈 몸뚱아리 베이던 내 funny manners gotta go shit shit came from a south south we get in the thousand Bobby 누나 전화 한 통에 준비해 round one hey Daywin who the fuck are you you ready to be first first Why think I'm a bad gamble team Getting my pussy and getting more ass 네 여자 다음 달 약속해 적가고 방송한다 지랄해도 난 게이머 cash and fame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그 실수 왜 억가를 적가라 말 누나는 그래서 위로 더 가 I'm gonna be like L.O.B.I 최강의 팀 Thank you for time I'm gonna be 없다면 나 이제 누나의 twerking time let's go Oh 에이 움직여 춤을 춰 내 손에 걸리버 Look how fucking so big Look how fucking so real 캔더 알고 싶지 나를 더 뜨겁게 Wow 왼손에 엉덩이 왼손에 엉덩이 오른손에 맹미허 오른손에 맹미허 왼손에 내 엉덩이 오른손에 맹덩이 왼손에 봉준이 오른손에 감스트 감사합니다 Let's go 와우 예 대박 대박 저 산이 형이 이렇게 신난 거 처음 봤어요. 와, 나 깜짝 놀랐네. 와. 그러니까 본인 팀이기도 한데. 자, 우선 소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건 래퍼로 함께 해주신 분 인사 받아볼게요. 네, 저는 지금 랩 하고 있는 18살 이준석 제이윈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18살이에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이제 제 색깔이 좀 섹시한 방송을 하니까요 남자 래퍼가 이제 필요했는데 팬분이 자기 조카가 쇼미더머니 3차까지 올라갔다고 소개시켜줘서 진짜로? 진짜로 네. 활동 중인 현재 래퍼분이신데 어제 한 2시간 맞춰봤습니다 와 대박 대박 18살이니까 벌스 좀 와 무반주도 좀 가능하고 그리고 오늘 가사도 직접 쓰신 와, 거예요. 와 진짜로? 네. 와. 무관주로 하나 하면 될까요? 네. 예. Yeah, 문제의 시발점은 너에게 있는 게 많은데 넌 그걸 주변에서 찾으려 해 That's a fact 실력 있는데 없어서 못 떴대 백그럼 만들어 보던가 황연탐한 맨날에 But when I rap all the eyes on me like Mia Khalifa 나 마법보는 Weezer 바꿔불러 Weez Khalifa 머리 밀렸어도 믿지 않아 나는 부르쳐는 나의 사이 Got it like I'm in Budapest Cocky bag like I'm LBJ on Staples Center Ooh. 와! 1년 반 만에 got the rhyme tight like Simon fucking Domini 너네 수준이 지망생이 찍는 코미디 꼬리 우습지 소리 질러 방송에 잡히니 와! 반대로 I'm riding on this camera shooting 247 학교 다니면서 balling Yeah I'm all into this game 없어 잃을 것이 그러니 just show me that freaking money boy go get it Yeah! 감사합니다 왼손은 내 엉덩이 왼손은 엉덩이 쇼미 3차까지 갔다고 하는데 이 정도면은 형님도 합격 목걸이를 줬을까요? 아, 저 어제 처음 봤는데 네. 같이 연습하는 거 처음 봤는데 너무 잘해가지고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지한테 가야지 네. 자 우선 우리 18살 우리 친구에게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박수 보내주시고요 준석 네. 고생했어 예. 심사평 들어봐야겠죠 자 강스트 아니 목소리가 너무 좋고 네 저 8점 드렸습니다 8점 8점이요? 예 아니 그 이렇게 춤을 추면서 원래 랩하면 막 이게 뭔가 뭉개질 수 있는데 그런 것도 전혀 없고 감사합니다 예 진짜 잘하더라고요 혹시 눈앞에서 보여줬던 그 트월킹이 좀 한몫했나요? 제대로 못 봤어요 솔직히 예 아 잠시만요 이제 힙합 용어 하나만 쓰셔야죠 또 유튜브 각 잡아야 되니까 퍼포먼스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산이 형 쓰러졌다. 좋아요. 네, 이어서 8점 주셨고요. 김봉준 씨. 몇 살이신지 혹시? 저 30입니다. 와, 아, 전 제대로 봤어요. 트월킹 추는 걸. 오, 네. 못 보셨지만 전 제대로 봤는데. 여기 또 트월킹 잘하시니까. 아, 저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 잘하잖아요. 아니 원래라면 이게 카메라에 안 보이는데 네. 안 보이는데 이제 눈을 마주치기가 좀 민망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눈을 계속 마주치더라고요. 아 지금도 혹시 가능한가요? 잠깐만. 아니 무반주로. 네. 왜? 어이 뭐. 내 손에 왜 손에 하지 마, 하지 마. 하지 마. 어이구야. 예. 네.
아이고 왜 저런다? 왜 저래? 아 괜찮습니다. 아이고. 어 그래가지고 네. 아, 나 깜짝 놀랐어. 아 프로 의식이 느껴졌어요 진짜로. 아, 실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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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댄스 선생님이시기도 하고요. 아 진짜요? 네. 그리고 이게 네. 댄스를 추면서 랩을 한다는 게 그렇죠 그렇죠. 이게 발음이 뭉개지거나 아니면 호흡이 딸릴 수가 있는데 아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역시 산 선생님이 티칭해준 결과값이 아닌가. I told you so. I told you so. I told you so. Bobby Jin in the house. 유부남 아니세요? 예. 네. 아, 저 유부남이네. 네. 네. 그래서 네. 저는 몇 점인가요? 9점 드렸어요. 야! 아, 잠깐만. 아, 잠깐만. 자,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자, 타이밍 한 마디 하셔야죠. 아, 나 좀 아, 예. 좀 아니잖아. 감사합니다. 이거는 전 9점 드렸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이러다가 9점. 어, 타이밍 쌤이 약간 좀 화났어요. 랩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아. 랩만 보고 9점을 드린 거예요. 오. 진짜로. 왜냐면 이게 저는 춤이나 이런 걸 보지 않았어요. 예. 네. 순수하게 랩만 봤다. 그렇죠. 순수하게 랩만 봤어요. 얼굴이 순수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얼굴이 순수하잖아요. 순수하잖아요. 맞아요. 순수한 선생님이 일어났다니까요. 예? 벌떡 섰어 내가. 유부남 아니세요? 자 바비진이 오 높은 점수 받았어요. 감사하다는 말에. 아, 진짜 오늘 다 두 분 다 처음 뵈었는데 좋게 평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근에 전부 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시청자분들 나머지 무대도 함께 즐겨주시고 바비진이 투표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제 남은 최간의 멤버는 다콩, 민가요 두 무대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저희가 특별 게스트가 아까 말씀드렸죠? 두 분을 초대했다. 이제 다음 특별 게스트 분을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특별 게스트 분 입장해 주세요. 다음 특별 게스트 분은 두 곡을 들려드릴 텐데 1절씩 잘라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 네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모르시는 분들이 충분히 또 있을 테니까 가까이 오셔서 네, 가까이 오셔서 네, 아, 안녕하세요. 네, 앞으로 좀 더. 네, 네,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BJ 김이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나, 네. 자, 이나 씨 최근에 네. 방송을 복귀한 지 얼마 안 되셨죠? 일주일 됐어요. 일주일밖에 안 되셨고. 네. 굉장히 이런 자리가 좀 뭔가 너무 어색하고 그쵸? 떨리고 그러네요. 떨리고. 네. 앞선 그 특별 게스트 우리 김순지 씨가 멋지게 무대를 보여줬는데 네. 어떻게 좀 부담감은 네, 부담감이 엄청나고 네. 래퍼분들 이렇게 유명하신 분들 앞에서 할 실력이 안 되는데 원래 네. 조금 떨리긴 하네요. 좋습니다. 오늘 특별히 두 곡인데 네. 1절씩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를 노래부터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물 좀 편하게 드시고 네, 네 좋습니다. 자, 여러분들 네. 또 우리 특별 게스트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리고 네, 네 이나 씨 앞으로 네, 앞으로 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곡부터 틀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1절 끝날 때쯤에 알아서 이나 씨가 얘기해 주시면 다음 곡도 들어가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곡은 트루디의 노래네요. 예, 네, 올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악 가도록 감사합니다. 할게요. 바지 찢어진 거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네. 네. 일부러 찢었겠죠, 설마. 아마 트루디 I want to talk about my future and I can't punish you I keep it down 난 받아나는 애들 내게 증명해서 I'm your darkest soul 좀 빨리 터뜨려진 내 샴페인 날 뿐 But I see on my way I'm Mila Manila Tree 무에서 유를 창조하나 더 높은 레벨로 가 쫓아올수록 자꾸 벌어지는 격차 어봐 독보적 밤 내 밤 my life 빠르게 가는 게 빠르게 가는 게 가능해 난 달라 언제나 지금의 한계를 이겨내 Killing it, feeling it 이제 들리는 내 sound This is one of a kind 이게 내 flying star 부정하던 어제는 지울 거야 이제 그리고 만들 거야 더 새로운 미래 내 가능성은 worldwide 뭘 봐 worldwide 봐야 봐 도대체 누가 날 넘봐 Everybody see all can see oh I'm a 2D 보여줬지 y'all all can see Everybody see all can see oh I'm a 2D 보여줬지 y'all all can see 네, 1절 끝났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절. 너무 떨려가지고. 괜찮아요. 물 좀 마시고, 물 좀 마시고. 오, 대박, 대박, 대박. 대박, 대박. 오. 자, 물 좀 마시고, 편안하게. 몇 살이세요, 몇 살? 아직, 아직 다음 곡 남았습니다. 아, 아직 안 가요. 네, 다음 곡 바로 주세요. 다음 곡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로. 아. 네, 감사합니다. 자, 어차피 바로는 안 나옵니다. 자, 1절씩 잘랐고요. 특별 게스트니만큼 여러분들 다양한 무대 보여드리기 위해서 1절씩 잘라서 함을 여러분들 알려드리고요.
채팅창 응원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곡 네, 플레이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봉주 씨는 벌써 지금 인터뷰하고 싶어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자 다음 곡은 바로 시기달라 푸다리 반대편에 바라보던 래퍼들의 배포 컴뱀프로 개폰 부디 끝 댄서로 댄서 보인각 본자의 대본 텐션 러브를 기하지 하던 야니 겜서 락급엔 내 랩들은 전부를 가물이 돈 벌어먹지 못해 나를 바라보는 래퍼들은 뭐라도 시작해줘 돼 토대는 소크밖에 내가 추는 트위스 딥해진 기운 탓은 쟤는 챙겨내 품이 여긴 힙합 사는 곳이 아냐 거기 발라드 래퍼 난 여기에 진짜로 뱉은 쟤니 돈 발라드 래죠 쟤는 얼굴이 명확하고 돈 벌어 조댕은 날지 다시금 처음으로 돌아가 내 음악장을 바꾸면 그게 더 멋있어 보일까 캠파이 Yes, pretty, pretty, pretty 차던 대로 퍼 조과 저게 병신, 병신, 병신 제대로 된 것들에만 투자 내가 그런 애들에게 난 장애 선생님 마음으로 맛있는 조과 가끔 마시면 줘 달아냈던 대로 외조 타서 리듬 타지 브레이크 근데 비비 바른 최근 오빠 내게 말이 건다 요즘 사이 끈돈 벌어 야이 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면 왜 래퍼 걔냐 TV 나가려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좀이라도 입장하게 찍어 담아야지 요즘 사이 끈돈 벌어 야이 새끼 화장하는 남자 쪽팔리면 왜 래퍼 캐냐 TV 나가려면 파우더 찍어 발라야지 그냥 다 죽 난 니네 찍어 담아야지 여기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렇게 원래 이렇게 안 떠는데 너무 그럼요 떨었어. 다 감안하고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아유, 죄송합니다. 제 노래 컨텐츠 노래자랑에 한번 나오신 적 있죠? 맞죠 온라인으로 네. 맞죠. 그 어떤 거? 예. 봉준님이랑 맞아. 그 킹 유소나님이랑 그 멸망전 하셨을 때 노래로 나갔었어요. 맞아. 그 트위치 대 아프리카 했을 때. 아 아니요. 아 그냥 그 아프리카에서 했던 무대에서 옷을 사랑 불렀었어요. 약간 오늘 좀 오랜만에 복귀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하셨죠? 네, 제가 네. 그 8개월 전에 방송을 접었는데요. 오. 네, 최군 오빠 방송 하고 접었다가 다시 일로. 잠깐만요. 야, 그렇게 얘기하면 내가 접. 아니, 네. 뭐 본의 아니게 이렇게 예? 최군 오빠 방송을 했다가 접었다가 했다가 접었다가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제가 마지막 방송이었는데 오늘 재방송으로 복귀하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너희들도 잘 들어. 제가 잘 좋은 모습 못 보여드린 것 같아서 너무 죄송합니다. 아 무슨? 아 너무 잘했어요. 네. 그. 너무 오랜만이라 너무 그 너무 그. 아니 네. 그래서 몇 살이에요? 저 35살입니다. 아, 동안이다. 아니 너무 궁금해하는 것 같아서. 저 나이를 좀 중요시 여겨요. 네. 아니 노래가 안 끝났는데 몇 살이냐고. 지금 몇 살? 죽은 안에 노래를 끄고 몇 살이니? 아니 근데 너무 긴장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시청자분들이 오늘 우리 김이나 씨 노래를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개인 방송 하시면 진짜 찰진 노래들 많이 하니까 네 아, 너무 죄송합니다 제가 아 뭘 죄송해요 너무 이렇게 네, 너무 아닙니다. 그래도 50만원 개꿀 네 그것 때문에 왔어요 좋습니다 야 우리 끝으로 네. 개인 방송 홍보하시고 네. 네 저는 평일 밤 10시쯤에 방송하고 있는 BJ 김이나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no. 네 김이나 씨였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우리 또 김봉준 씨가 또 소변 이슈가 있어서 화장실을 잠깐 가는 동안 또 잠깐 또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남은 무대가 두 무대밖에 없는데요. 네네. 네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아니 근데 확실히 네. 그 아까 산이 형님이 그 티칭 한 사람들이랑 그 구분해달라 했잖아요. 네. 다른 것 같아요 진짜. 아 역시 배우고 안 배우고는 다르다. 네. 힙합 네. 다 10점 주고 싶었는데. 자 우리 대한민국 힙합을 이끌고 계시는 거장 감스트니까 여쭤봅니다. 네 반갑습니다. 힙합이 이제 50주년이에요 올해가. 그렇죠. 저도 좀 한 지 예. 오래됐는데 네. 예. 감스트 씨의 힙합의 근본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에서도 여러 가지 또 동부 뭐 서부 많이 있잖아요. 저는 이제 서부 쪽 투팍. 예. 서부 쪽 투팍. 예, 좋아요. 그리고 아니면 이제 붐베이비 나스. 아~ 예. 많이 좋아하죠. 예. 어, 그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조금 올드스쿨이긴 한데 예. 저는 올드스쿨 좋아해요 원래. 아, 그래요? 예. 본인이 약간 또 올드하기도 하고 칭찬인가요? 아 올드스쿨 네. 어 붐뱁 그러면 굳이 하자면 나는 좀 붐뱁을 선호한다 그쵸? 평소에 혹시 프리스타일 같은 것도 좀 하시나요? 프리스타일 많이 하는데 네네 근데 오늘 안 하겠습니다 좀 창피해가지고 아 진짜 오늘은 왜냐면 오늘 지켜야 되죠 네. 평소에 많이 하는데 어 네. 지켜야 돼 지켜 아 궁금한 게 형님 형님도 또 술 한잔하거나 이러면 뮤지션들끼리 녹음실에서 한잔하면 그냥 비트 틀어놓고 하기도 해요? 그럼 네 요즘 어린 친구들은 많이 그러더라고요. 아, 형님 네. 때는 안 그랬나? 나 때는. 아 저도 많이 하는데 네네. 오늘은 안 하려고. 내가 시킬까봐. 시킬까봐. 아 우리 술 먹고 자주 해 우리 둘이 프리스타일. 오. 근데 오케이. 오늘은 둘 다 안 하려고. 평소에 많이 하는데 오늘은 안 하려고. 네 오늘은 네, 안 하려고.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타이미씨 래퍼분들은 다 끝났네요 오늘. 석종알, 민돌이, 니오. 그러게요. 예, 앞순서에 다 하게 돼가지고. 근데 다 열심히 잘 준비해서 해가지고. 자, 타이미 팀에서 오늘 3등, 2등, 1등이 나올 거라고 예상합니까? 1등, 2등은 나올 것 같은데. 오호? 아닌가? 1, 2등은 내 팀에서 나올 것이다. 아, 좋아, 좋아. 좋아요. 자신 있어요. 1, 2등은 내... 좋아요. 자, 이제 남은 무대는 두 무대밖에 없는데요. 두 분 중에 한 분은 참고로 타이미 팀도 산이 팀도 아닙니다. 바로 시청자 팀입니다. 탈락을 했는데 시청자분들께서 너무 아쉽다라고 하면서 기회를 한 번 더 준 멤버가 있는데요. 둘 중에 어떤 멤버가 다음 무대를 가질지 이번에는 봉준 씨가 오픈을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빠른 공개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영미. 우영미. 뭐이. 다음 무대는 바로 닭콩이네요. 자, 종이기 잠깐 들어와주고. 닭콩씨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시청자 픽입니다. 자, 이 무대는요 좀 넓게 써야 돼서 잠시만 14위원분들 잠깐 일어나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종이가 종이가 빨리 들어와줘야지. 네. 아니 그래서 프로듀서분들 무대에 다 뭘 어떻게 해? 이거 앞에 이것만 치우는 거야. 아, 저기 앉아 있어도 돼요. 예, 네, 이것만 치우는 거야. 테이블 다 빼버리는. 너무하잖아. 너무하잖아. 아니. 아, 여기서 보시겠어요? 예. 네. 잠깐만. 아니, 테이블 스탠드로. 빼버리는 거 좀 웃기다. 네. 죄송합니다. 이런 게 보통 오케이. 저희가 좀 돈이 많으면 스태프들 이용해서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예. 거의 뭐 밥상 치우듯이 치워버리니까. 너무 뒤에 가신 거 아니에요? 앞으로 너무 안 보여, 안 보여. 어느 정도 보여. 나오세요. 아니, 뭐, 안 보여. 아, 내가 뭐 심사 잘못한 줄 알았어요. 지금 봉준님인지도 몰라. 네. 아니, 이 정도는 오세요. 아, 네. 가도 돼요? 예, 네. 감수님 지금 코너킥 차려고 그런 거야. 코너킥 막으려고. 어, 그니까 위치가 코너킥인데요. 이쪽 오시고. 자, 닭콩씨 마이크 잡고 앞으로. 네네. 네. 이 마이크 쓰면 될까요? 네. 닭콩 씨는 어쨌든 시청자 픽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좀 더 감사함이 남다를 것 같은데 무대 하시기 전에 한마디 할 수 있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산이님께도 타이미님께도 픽이 되지 못해서 떨어졌었는데요. 근데 시청자분들께서 투표로 1등을 이제 해가지고 제가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틀 동안 혼자서 코칭해주는 사람 없이 열심히 무대 만들어봤습니다. 정말 좀 축제처럼 즐길 수 있는 그런 분위기로 만들었으니까 여러분 같이 편안하게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닭콩씨의 무대 투표 시작됐고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주세요.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닭콩. 뭔가 예감 좋아. 번뜩 악상이 떠올라. 금도 일도 월요일 같이 사는 내게 상 준 거야. Alright. 올해도 스케줄 꽉 차고 길 가면 다 알아보고 죄가 내 겁나다고. 그런데도 나 외로워. What should I do? 지루해 죽기 직전인 사람. 절대 양반은 못 되는 사람. 굳이 긁어부스럼 만든 사람. 아주 박살을 내버린 사람들. Woo! Yes. 언제까지 머릿속만 시끄러울래. 예술의 조예가 깊다면 Let's draw something.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무슨 내가 지고 있어. 제일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선.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나나 쟤나 I'll make a stage.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baby. We are this baby. And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나나 쟤나 I'll make a stage. Let me think about it. 도대체 뭘 엊그제 왼쪽에 노래 만들었을까. 일하고 뮤진 언제 해. 막히면 저 반대길로 역주행해. 모자 눌렀어 신발 구겨 신어. 바깥 공기 마시면 세상 구경 좀 해. 남 이제 다 날 수 없어. 내 인생은 내가 디자인해. Get up 시선 빼. 그러다 목에 담아. 손에 잡히지 않는 건 단화. 구색 따윈 갖추지 말자. 흥얼대 혼자 샤워할 때 사람들 like yeah. Yes. 난 나의 목지 않고 도로 뱉을 건데 내 말이 설득력 있다면 make some noise. From now on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무슨 너 가지고 있어. 제일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rt is long. 너나 나나 쟤나
love is short, and it's long. 너나 나나 쟤나 I'm like a play. 미루지 마질 건물, 그건 저축이 불가능. Somebody say that I'm a cause. 그 커서가 바로 지금 내 지구가 멸망하면 애써 미워 죽은 두 행복의 언저리에 쓰고 미는 그물. 나와 모든 것을 백지로 되돌려놓고 생각 말고 저질러 무슨 너 가지고 있어. 제일 감각 있잖아 자기 집 거울 앞에서. Yeah, life is short, and it's long. 너나 나나 쟤나 I'll make a say. Artist baby. Artist baby, life is short, and it's slow. 너나 너나 쟤나 I'll make up say. 네네. 자, 와우 좋습니다. 자 조명 켜주시면 감사드리겠고요. 네 의자를. 감사합니다. 네 보통 저희가 옮겨드려야 되는데 우리 심사위원분들 직접 고생. 죄송합니다. 저희가 인력이 아, 예. 어디 산이 씨가 직접 제스도 노동자. 아 산이 씨 어디 생수 배달을. 네. 자, 네네. 자. 아저 빨리 스태프분들을 이제 정말. 어 죄송합니다. 종이가 빨리 해야지 뭐. 아 생수 배달 너무 감사드리고요. 아 여기 스텝이세요. 자. 아니 산이 형님 뭐 아 생수 댄서분들한테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자 물 좀 드시고 탁공 씨 중앙에 서 주시고. 아 유럽에서 이렇게 해서 5천 원에 하나씩 팔더라고요. 아니 꽁지한 줄 알았어? 죄송합니다. 자 우선 탁공 씨와 함께 또 우리 같이 함께 해줘 댄서분들 마이크 네. 드릴게요. 탁공 네. 인사. 아 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지금 같이 함께 무대를 꾸며주신 여기 지금 고트크루 분들 여섯 분이서 이렇게 와주셨어요. 이렇게 네 다콩이와 고트크루 합동 무대였습니다. 네, 합동 무대였습니다. 네. 네, 한번 소개 한번. 아 저희는 현재 아프리카 5개월 차인 고트크루를 활동하고 있는 저는 이제 고트크루에서 첫째 유일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트크루 자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고트크루 둘막이 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트크루 히치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트크루에서 푸디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트크루 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아, 네. 지난번에 제가 그 용병으로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거기서 이제 같이 함께 용병으로 만났던 친구 이제 자키랑 히치를 알게 돼가지고 알고 보니까 이제 같이 또 동갑이고 그래서 그때 친해졌다가 이번에 이렇게 무대할 때 같이 함께 하게 됐습니다. 자, 마이크를 주시면. 자, 우리 또 시간 관계상 우리 함께 해주신 고트 크루 분들 언제 어떻게 방송하는지 전에 듣고 저희가 또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리더분께. 아, 저희 고트크루는 월수금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하니까 한번 뭐 시간 되시면 놀러 와 주셔가지고 재밌게 놀다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트크루. 네, 수고해 주신 우리 고트크루에게 뜨거운 박수. 감사합니다. 네. 와. 자, 다콩 씨가 랩으로 안 될 것 같으니까 물량으로. 아닙니다, 아닙니다. 랩도 네. 잘 하는데요. 네, 좋습니다. 그 무대를 좀 더 잘 꾸미기 위해서. 자, 그렇다면 대한민국 힙합을 책임지고 있는 레이블 감 컴퍼니의 수장이죠. 감스트에게 한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셨나요? 아, 저는 진짜 솔직하게 말하는 거죠. 네. 아, 저는 고트크루만 보였어요. 예. 네. 그러니까 뭔가 조화가 잘 안 되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열심히 하셨는데. 뭐 무대도 나쁘지 않았는데 좀 네. 춤이 많이 보이더라고요. 뭔가 부가 더 빛났다. 예. 주가 좀 약간 약한. 오히려 들어왔다 빠지고 한 명하고만 있으면 좋았는데 댄서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또 잘 추시다 보니까 열심히 뭐 하시지 않아 올라오네요. 예, 그래서 네, 네. 저는 5점 드렸습니다. 네, 5점. 네네네. 전 좀 다른. 오, 네. 김봉준. 네. 현질도 실력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무대 구성을 굉장히 좋게 봤어요. 네. 아, 네. 왜냐면 이게 조금 약간 밋밋해 보일 수 있겠는데 네. 라고 하는데 그 무대 구성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저는 거기에서 네. 높은 점수를 줬어요. 그래서 점수는요? 5점이요. 저게 더 나빠! 아니 빌드를
빌드를 어디서부터 한 거야? 진짜. 아, 심사위원의 점수는 사실 두 분 다 5점인데요. 닭공 씨 앞으로. 네. 네. 앞으로 가셔서 많은 또 어쨌든 시청자 픽이었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감사드린다는 의견, 또 소감 얘기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맞아요. 오늘 그래도 왜 이렇게 막 우승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보다는 그날 이제 저를 찍어주신 735명의 여러분들을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는 여러분들께 바치는 무대였고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아, 닭고기 수고했습니다. 책상만 안 치웠어도 6점을 줬을 텐데 그러니까 전 뭐 벌소리로 가는 줄 알았어요. 갑자기 책상 치우길래. 네. 자, 마이크 주시고요. 네, 좋습니다. 아, 그리고 김봉주 씨 혹시 끝나고 진짜 농담 아니고 바로 마크 하셔야 되지 않아요? 네, 맞아요. 왜요? 그러면 진짜 매니저분 네. 잠깐 오라고 해서 컴퓨터 저희 세팅을 해놓는 걸로. 아, 예, 알겠습니다. 네, 민성 씨, 은성 씨 오셔서 여기 뒷방 지금 프릭샷 로그인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자, 이제 남은 무대는 딱 한 무대죠. 바로 팀 산이에 소속되어 있는 민가 유의 무대를 만나봐야 되는 거고요. 민가유는 전 학버드자 당치고이자 네 마이크 잡아주시고 아아어예요요 안녕하세요 MC 탕당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저 아니 진짜 뒤에서 제발 엔딩만 아니어라 이러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제가 엔딩이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좀 내려놓고 즐기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왜 텅텅이냐고요? 그 뇌가 좀 순수해서 텅텅이고요. 저는 이번 준비한 곡은 그냥 즐기면서 할 수 있는 노래로 선정했으니까 좀 이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민가유 씨는 네. 오늘 목표하는 등수는 몇 등인가요? 저요? 일단 제가 준비한 거를 다 보여줬으면 좋겠어가지고 2등은 하고 싶습니다. 아 2등? 예! 평소에 2라는 숫자에 되게 집착하시는데요. 아아 산 2팀이고요. 아 2등을 노리고요. 죄송하지만 전 H라가지고 아 예예예예 아, 예, 예. 그 아 2는 아닙니다. 예예예 예, 예. 모신 손님들이 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민가유의 투표 네. 시작해 주시고요. 민가유의 마지막 무대 음악 주소성 학교 종이 땡땡땡 Let's go 도요해 돌아 도요해 돌아 도요해 보자 도요해 앉아 라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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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ke it louder Make it louder 이거 나타났을 때 전화 안 해도 돼 119 부상처럼 자리를 빛내 때 baby say One more time 여자들은 bro 하다가도 어느 순간 내 가슴에 손을 올려 서로 눈빛만 통해도 긴장이 다 풀려 모두가 잘 어울려 불면증 무기력증 그 공기 속에 노는 폼은 좀비 물 한번 시원하게 뿌려주면 현실의 무거운가 옷을 벗지 클럽 안에 아가들부터 길거리 위 악마들까지 발등에 불똥 떨어진 듯 날뛰는 모습이 시간 됐어 다 모여 오늘 울려 탕탕탕 오늘 하루 탕탕 say what 탕탕 시간 됐어 다 모여 종을 울려 탕탕탕 오늘 하루 everybody louder 목이 터져질 때까지 louder 큰일이라도 난 것 같지 louder 꽤 괴물 같지 make it louder 더더더 make it louder 더 힘이 드는 우리 땀 식히는 시간이 아깝지 밖이 여름인지 겨울인지 잊어버린 채로 아침까지 수많은 규칙 숨 막히는 기준들에 맞서거나 피하기 팔다리 바삐 움직이며 다 털어내버려 빨리 떠다니는 말들이 너무 많아 바쁜 이곳 세월 바쁜 이들 애매한 대답뿐이던 세상에게 배 내밀어 배짱 부리고 난리 피워 필요할 만큼 옆사람 놀랄 만큼 말 달려 막 달려 에이 에어컨 하나로 모자라 쉴 때까지 라우더 큰일이라도 난 것 같지 라우더 괴물 같지 Make it louder 더더더 Make it louder 더더더 Make it louder
네, 회식 끝나셨으면 이제 야! 택시 부르시고 야! 자, 자리하시고요. 저서 민가유 씨, 예. 송채연 씨가 네. 또 도와주셨는데 가운데로 자리하시고. 안녕하세요. 자, 네, 감스트 씨부터 심사평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이 슈퍼루님 팀의 곡이잖아요. 네. 네. 좀 어려운 곡인데. 맞아요. 저는 이거밖에 생각 안 났어요. 어우! 이거밖에 생각 안 났어요. 그럼 성공한 거예요. 예. 거기를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것도 생각났으면 더 드렸을 텐데. 네. 5만 생각나서 3점 드렸습니다. 아, 예? 네. 3점. 아! 민철이 엄청 좋아해. 여기서도 탈락이에요? 산이팀 3점. 자, 민돌이 씨 이러면 감스트 최저점을. 이름을 32로 바꾸겠습니다. 32. 32. 좋아. 나대지 마시고요. 아~ 예. 그러세요. 예. 자, 김봉조 씨. 그러네. 저는 또 굉장히 잘 봤어요. 뭘요? 뭘 봤어요? 들은 게 아니고? 준코에서 준코에서 만약에 이렇게 노래 불렀잖아요. 네. 만약에 제 앞에서 이렇게 노래 불렀어요. 바로 네. 취소했어요. 진짜로. 노래방. 예, 네, 노래방 바로 취소했어요. 진짜. 예. 네, 바로 취소하고 나가라고 했을 거예요. 나가. 그래서 네. 2점 네. 드렸습니다. 야. 와. 너무해. 진짜 3-2네요. 3-2팀. 안녕하세요. 3위입니다. 맞죠, 온 3위. 예, 맞죠, 온 3위. 네. 그래도 고생해줘 우리 송채연 씨도 한 번. 예. 아, 저희 그래도 케미가 잘 맞아서 너무 짧은 시간인데 저희가 하루 만에 이렇게 맞췄거든요. 아, 그래도 좀 5점 정도는 생각했는데 너무 아쉽네요. 저도 한 말씀 해도 될까요? 아, 근데 진짜 제가 랩을 진짜 처음 해보고 원래 제가 우승 후보에 들지도 않았던 친구인데 이렇게 또 결승까지 올라오게 됐거든요. 그래서 또 준비한 만큼 좀 실수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저희는 후회 없이 한 것 같아가지고 네, 좀 좋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승 후보. 자, 민가유 송채연이었고요. 합쳐서 5점이었습니다. 잘했어요. 자, 저희 그 최종 등수를 이제 내고 있는데 3등. 저, 잠깐, 죄송한데 박수, 네. 저 담배 좀 피고 와도 될까요? 거의 다 끝났어요. 3위 담배 좀 피고 와도 될까요? 3등은 박수와 격려, 2등은 100만원, 1등은 200만원입니다. 자, 그 전에 우리 김봉주 씨가 아까 얘기했던 그 시간이 왔습니다. 네, 우리 산이 형이 옆에 있으니 산이 형 노래를 하고 싶다라고 기대된다. 네, 우선 앞으로 나가시죠. 아, 근데 아, 살다 진짜 너무 영광입니다. 왜냐면 제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맨날 노래방에서 이 부르는 걸 이 산이 형님 앞에서 형님 그러면 잠시 의자 네, 들고 할 수 있다는 잠깐 게 나오시겠어요? 아니 그 정도는 왜냐면, 아니고요. 뭐, 제가 뭐 청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안 보이니까 아니 뭐 청혼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노래가 아니에요. 안 보이니까 당신 덩치가 크니까 예. 네. 아니 근데 네. 진짜 쇼미더머니에서 이렇게 심사하시면 랩 못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좋아요. 야, 이거 목걸이라도 하나 급하게 구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런데 좀 뒤로 가시면 안 돼요? 아니 뭐 청혼하는 것 같아요. 나도 부담스러워. 네, 아, 맞죠? 아니 좀 너무 부담스러워요. 아 죄송합니다. 네. 자, 어떤 거 하시겠어요? 맞존 무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맛존무. 자, 김봉준의 맛존무 가겠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음악 주세요. 네. 요 요. 아아 마이크 체크 하나 둘. 예 요. 예 예. 아아 값싸고 맛 좋은 산이가 왔어. 아 이거 아 yeah boy yeah yo yo 안녕하세요 yo mic check 1 2 1 2 yo 산이랑 놀 사람 여기 모여라. 짜자잔 자 애들은 가 천스런 랩하는 애들은 봐 이모 삼촌 잠깐이면 돼 안 사도 되니 한번 듣고 나가 싸게 드릴게 골라 산이를 골라 들으면 놀라 자빠지 원마 몰랐던 애들은 엄마한테 졸라 엄마 이거 사줬나 산이 준비됐나 준비됐다 그대 기다렸던 만큼 나도 기다렸다 믿어주세요 저는 랩을 할 테니 형은 떡을 썰어주세요 나는 화끈해 다른 애들 가는 다른
때문에 또 새로 나와 따끈해야 주목 나만 바라봐라 바라봐 내가 싫다면 다른 사람 알아봐 나 그대 산이 랩은 정말 세상 사람 모두 산이 랩은 내래요 대세는 여자 그룹 아이돌 근데 난 여자 그룹 아이돌 셋 다 아니고 나이도 26살이고 그래도 here I go 요즘 가연 정말 문제가 많아 시험지처럼 노래보다 필요한 건 전신성형 모든 노래 똑같은 복근성에 어떻든 질려 양심이 질려 빌보드 차트에서 빌려온 실력 들어본 멜로디 표절이 트렌드 그래도 팔리는 짝퉁 브랜드 촬영 모두 열정쇼 나는 직접 좀비가 된 뮤지쇼 명품 복근 대신 명품 때 여기 서비스 한번 더 줄게 나 그대 산이 랩은 내가 세상 사람 모두 산이 랩은 멈춤 듣고 다 같이 자 그대 맞죠 오늘 비어 맞죠 원 죽여줘요 거기 새침이 말고 줄 서줘요 자 여러분 맞죠 맞죠 랩이요 맞죠 아주 그냥 죽여줘요 거기 새침이 말고 줄 서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so much love so much love 저게 하이라이트인데 야 드렁크 타이거 오 어땠나요? 우영미 씨의 무대 너무 좋았습니다. 아니 저는 사실 진짜 봉준님께서 이렇게 네? 말씀만 해주시는 것도 너무 고마운데 이렇게 앞에서 진짜 이렇게 보여주시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라는 거를 보여주니까 저는 마음 이게 진짜 가슴에 와닿았어요. 네, 가슴에 와닿았어요. 진짜로 정말로 중학교 때 가장 좋아하는 거. 이것만 불렀어요. 네. 이것만 불렀다고요? 좋습니다. 답가해 달라고. 답가해 달라고. 답가를 해. 아 근데 잠시 제가 사실 이게 여러분들 방송이 아무리 인터넷 방송이어도 아티스트가 나왔을 때 어떤 곡을 해달라는 거를 미리 얘기하지 않은 채 하는 거는 사실 예의가 없는 거거든요. 어제도 그랬으면서 엊그제도 그랬잖아. 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어떤 분야의 정점에 있는 분들은 되게 여유가 있어서 아이 뭐 어때? 라면서 해주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안 해주는 게 맞아요. 제가 네. 아는 사람 얘기를 좀 하자면 어떤 사람인데요? 그 형님은 네. 그냥 라이브에 자신이 있기 때문에 그냥 살짝쿵 1점만 보여주시는 그런 사람이 맛보기로 아는 사람 얘기 뭐 있다고 하네요. 그런 사람이 있나 보죠? 네. 아이 우리 촉촉이 감 볼게요. 촉촉이 렛츠 고! 안 사람 얘기 주세요. 미쳤다. 내가 아. 야, 미쳤다. 죄송합니다, 형님. 이거 근데 네. Let's go. 형님. 여러분 오늘 준비한 날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두 분이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최고 선이 아는 사람 얘기 와우 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너넨 어떻게 생각해 아 내게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그는 그녀를 너무 사랑했대 2년을 넘게 만났어도 반하겠대 여자들 앞에서 싱글이라던 그가 친구들에게도 자랑했대 예뻐 보였나봐 그의 엄마가 어릴 적 날마다 해준 말 맞다나 머리부터 발끝까지 넌 버릴 구석이 없다고 그 정도로 좋았었나봐 매일 밤 택시 타고 그녀를 데려다 주고 그는 막차 타고 집에 돌아와 수고스럽지만 1분 더 있고 싶어서 손잡고 있은 걱정 녹아내려서 그렇게 둘은 행복했대 여기까지 소리 좋잖아 행복 백배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고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Everybody 며칠 전 사랑하던 그녀와 헤어진 주위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봉준이 어떻게 생각해 아, 내게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최근 와 미쳤다 너무
와. 와. 와, 이게 힙합이지. 아, 오빠 너무, 너무 좋다. 저기 저도 50만 원 받는 건가요? 저도, 아니, 저도 50만 원? 아니, 사실 달라면 주드려야죠. 50만 원? 아, 미쳤는데? 예. 예. 신데렐라. 예. 신데렐라. 잠깐만요. 사실 이것도 사실 예의가 되게 아니긴 한데 사실 힙합계의 예의가 선배가 했는데 사실 여기서 안 해도 되는데 우리는 그러면 아 산이라는 선배를 그렇게 리스펙 안 하는 걸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해야죠. 아! 그러니까 저희도 그냥 이게 없었는데 제가 또 타이밍 누나는 또 고등학교 때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자 마이크 드릴게요. 네. 신데렐라. 와. 사과몽이 부르는 타이밍의 신데렐라. 아, 근데 내가 노래방에 말로 해본 적이 없어서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아, 그럼요. 아, 근데 나 너무 오랜만에 불러서. 네. 괜찮아요. 아이고 이게 노래방의 말로 내 노래 부른 게 너무 오랜만이라. 이게 사실 되게 예의가 아닌 거 너무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 아, 괜찮아요. 근데 아 미리 얘기만 해줬으면 연습했을 그러니까. 텐데. 오케이. 야오 찬이. 아, 감사합니다. You're ready for shot of my life. Let go. 이건 날이면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야. 인생은 언제나 차이는 보름달이 아니야. 나는 버텨냈고 기회를 놓지 않았지. 언젠가 화끈한 이 밤이 곧 올 줄 알았지. 나를 싫어하는 괴물 같은 애들이 참 많아. 난 상관 안 해 새로운 드레스를 갖다 나 랩을 때려박아놔. 유리구두도 아닌데 내 발에 딱 맞아. 마치 범퍼카 같은 오방마차. 내가 빡치면 니네 전부 골로 가. 12시가 지나도 너네 못 나가. 화려한 이 밤의 파티 신데렐라. Come on, I'm a symbol in the party tonight. Put your hands up. Yeah, do this. All body do do do. I'm a symbol in the party tonight. 여자 래퍼들 순위 매기는 꼬꼬마들 아치 없는 줄 아는 애는 무조건 나를 봐라. 내 별명 랩할 때 최소사이다. 잘 봐 얘들아 인생은 또 꼬다이다. Like a Monalisa처럼 누구나 알지. 눈 안 보살인가 봐. 입 다물고 있으면 내가 몸살이 나서 때로 못된 놈을 보면 몸에 못살이나 봐. 난 아마도 한반도 축구가 아닐까. 시선과 대세를 겸비한 게 나니까. 내 과거가 난 부끄럽지 않아. 지금 이 무대에 감사하며 오늘을 값지게 사니까. 힙합 신데렐라 뛰어왔지 맨발로. 시련의 끝은 언제나 성공의 깃발로. 뛰어왔지 맨발로 시련의 끝은 썰 신데렐라. Come on, I'm a symbol in the party tonight. 다 손 들고, hey, do this, all body do do do. I'm a symbol in the party tonight.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와 미쳤다. 아 근데 진짜 형님 너무 감사드리고 누님 너무 감사드리고 안쪽으로. 아니 근데 여러분들 제가 방금 감스트랑 눈을 마주쳤는데 이렇게 또 해버리니까 감스트 입장에서는 아 형님 저도 하나 해도 되는데 하는 눈빛인데. 아, 왜냐면 감스트는 대한민국 힙합을 짊어져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네. 이렇게 네. 그 하고 나서 네. 만약에 했는데 네. 무창나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뭐 트랩이 어쩌고 플로우가 어떻고 이렇기 때문에 예. 오늘 방송 너무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오케이 예.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근데 김봉주 씨 왜 매니저 안 들어오죠? 지금 들어와야지 저희 방종하면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3등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은요 특별히 저희가 격려와 박수를 보내드리게 되는데요. 최근에 프리티 스타일 그 결승전 순금 배지 누구 건가요? 가요가 아닌가요? 순금 배지? 예. 순금입니다. 3등을 먼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3등에게는 현금 혜택이 없지만 그래도 명예가 주어지겠죠. 3등! 공개해주세요. 3등은 누군가요? 네, 촉촉씨 공개해주세요. 채팅창을 통해서 말씀해주세요. 오, 부금이 있었군요. 좋습니다.
3등은 최근에 큰 콘텐츠에서 도희가 도화 81.4로 3등을 차지합니다. 빨간색 마이크입니다. 빨간색 마이크. 거루! 빨간색. 뿌뿌뿌뿌이 거루입니다. 아, 거루! 거루가 미래다. 아, 여러분 진짜 제가 3등 안 해도 못 들을 줄 알았는데 사실 시청자분들이 네. 많이 투표를 해주신 덕에 3등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야, 내일 또 호주 출국을 앞두고 있는데 그래도 굉장히 기분 좋은 네. 결과인 것 같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앞쪽에 가셔서 좀 더 전체적으로 네 가까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오늘의 프리티 스타일 결승전 2등 100만 원의 상금을 가져가게 된 2등을 아주 긴장되는 뿌금과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3등은 산이 팀에서 나왔고요. 2등은 어떤 팀에게서 나오게 될런지 채팅창은 다양한 멤버들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2등의 주인공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2등 밤의 주니! 와우! 시청자 잘한다 투표 80점이고요. 김봉준 감수도 8.9점을 받아서 97.2점입니다. 와, 감사합니다. 제가 그 1분 안에 얘기해도 될까요? 네. 일단 먼저 이렇게 좋은 컨텐츠 만들어줄 이 최근 대표님, 그리고 항상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 뒤에서 수고한 우리 촉촉 매니저님, 또 스태프분들 감사드리고요. 2등 점수 주신 우리 감스트님, 봉준이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우리 팬분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바비준이 너무 수고했고요. 정말. 죄송해요. 산이 오빠, 그리고 탈빈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아, 미안해. 준서야, 고마워. 고마워. 그리고 아 제가 떨려서 그리고 용병당 오빠 조카 소개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준수야 고마워. 파이팅. 노산이. 죄송해요. 노산이. 그래 뭐 항상 이런 식이지 뭐. 야 항상 이런 식이지 뭐. 어제는 그렇게 그냥 오빠 이거 이게 어때? 아 새벽 2시까지 내가 편집을 하다가 내가 야 이런 식이지 뭐. 아 진짜 떨려서 죄송해요. 네 좋습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담배 좀 피고 올게요. 형님 거의 다 끝났어요. 자 그러면 뜨거운 BGM과 함께 오늘의 최종 결정 1등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비진이와 도희 둘 다 산이 팀에서 3등, 2등이 나왔는데요. 최종 1등은 타이미 팀에서 나올 수 있을런지 아니면 산이 팀에서 독식을 할런지 오늘의 200만원의 상금과 최고의 명예를 가져갈 그 1등의 주인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세요. 1등은 바람 축하드립니다. 이야 시청자 89점 심사위원 15점을 얻어서 도합 104점입니다. 슝슝아 네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서 슝슝아 안 갔으면 들어올래?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네. 타이미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네 슝 들어오셔서 인사 같이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슝슝이한테도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탑병 씨 아까 할 때부터 알아봤어. 탑병 씨 화이팅! 지금 다 알았어. 이걸 1등 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이틀 만에 맞춘다는 게 정말 그 신의 기적으로 진짜 너무 어려운데 저 그 제일 랩 중에서 어려운 그 그거 말고 감사한 분들 얘기하고 너무 소감을 줘. 너무 감사드려요 진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탑병신 우리 감스트님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봉준님 네? 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최군 오빠 그다음에 우리 타이미 선생님 우리 산이 선생님 너무 다들 감사드립니다.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감사합니다. 네, 이어도 너무 축하하고 자 그러면 오늘 방송을 또 두 분의 우선 심사위원분들의 먼저 소감부터 우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리고 사실 이렇게 뭔가 결승전에 두 분이 와줌으로써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이런 또 저희 멤버들을 보여줄 수 있게 돼서 너무 고맙습니다. 감스트 씨. 네 일단은 너무 즐거웠고 네. 진짜 연습한 거 보여주셔서 감사드리는데 네. 다 병신이라니까 이 병신 중에 병신 막 그거 같아요. 이게 롤 때문에 아까 나온 건데 네. 걱정되네요 진짜로. 아, 별명이 몇 개가 생기는 거야 진짜. 아 너무 감사. 아 그리고 한껏도
좀 편해진 것 같아요. 옛날 우리 보라 할 때 느낌보다 네. 약간 본인도 좀 그런 거 있죠. 뭐 그런 것 같아요. 요새 그런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본인이 약간 즐기고 있는 게 보여요. 아 그래요? 응. 고맙습니다. 자 우리 김봉주 씨 돌아가셔서 또 마크 바로 하시죠. 네, 네. 아 일단 너무 재밌었고요. 오랜만에 네. 밖에 나와서 너무 재밌었고 일단 저는 산이 형님에게 네. 앞에서 산이 네. 형님 노래를 할 수 있다는 거 굉장한 예, 굉장한 예, 영광이었습니다. 그렇죠. 너무나 큰 영광이었습니다. 자, 네. 말 나온 김에 두 분 앞으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산이 형님과 자, 민트색 마이크요. 자, 사실 보통 이렇게 연예인 랩 뭐 연예인 방송하면은 한 일회성으로 끝나기 마련인데 저희랑 3일을 함께 했어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도 말씀드리면 저희가 월요일에 함께 와서 팀 짰고 화요일 수요일에 개인 레슨 해주고 오늘 결승전까지 와준 거기 때문에 기존에 그냥 연예인 방송하고 또 다른 너무나 큰 재미도 주시고 또 적극적으로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함께 해주신 소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네. 월요일부터 같이 쭉 했는데 다들 또 이렇게 열심히 준비 다 같이 해주시고 또 이렇게 좀 많은 분들 모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너무 즐거웠고요. 시청자분들도 너무 재밌게 막 반응해 주시는 거 보면서 네. 하니까 훨씬 재밌네요. 네, 너무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산이 형님. 네, 안녕하세요. 물산입니다. 물소.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감스트 봉준이도 지금 무대 밖으로 안내해드리고 두 분도 안내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사진 찍고 싶은 멤버들 있죠? 다 같이 빠졌다가 뭐 사진 찍고 싶은 분들 찍고 최근의 멤버들은 다시 돌아오는 걸로. 그리고 산이 형님 타임이 우리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감준이는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워. 따로 톡할게. 고마워. 톡해.